빗송 괜찮아. 근데 왜? 오빠 시청자분들 진짜 진심으로 오빠 탑 배우길 원하는 것 같아서. 맞아 맞아. 진심으로. 나 근데 배우면 좀 배우 습득이 있던데? 습득력이? 오빠 오케이. 내가 앉아서 해도 앉아서. 베네스 블루인 님 풍선 10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아니 찰떡같이 얘기해야지. 어.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어서 문제긴 해. 오케이. 알겠어. 내가 말했지 얘들아. 세 가지를 요구하지 말라고. 롤도 연습하고 방송도 오래 하고 게임도 잘하고 보라도 하고 뭐 네 가지 다 요구하지 말고 그냥 봐. 무리하지 말고. 오빠 이거 틀어줘 화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한영이가 준비한 거 베이직 탑 기본편입니다. 와! 다음 일단 내 소개부터 하면은 나는 일단 이게 CK 전적 사이트에서 퍼온 건데 네. 나는 지금 탑으로 CK 나가서 지금 K 성원이어 배병우 이지상 상대로 1대 0씩 해서 지금 4승 연패 전승이거든. 네. 어 그래서 오빠한테 조금 알려줄 수 있다. 어 팀 게임에 대해서.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이겼다. 오빠 이거. 아 오케이. 뭐 한 양이 이거 보여줘야 돼? 아니 안 보여줘도 돼. 어. 이 전체 화면 이거 안 되나? 뭐 이래가지고 잠깐만. 아이고. 안 되네. 이게 끝이네. 오케이 오케이. 해 이렇게 보지. 어. 오빠는 탑이 뭐라고 생각해? 탑? 응. 탑이 정글 차이. 정글 차이 그게 진짜 딱 그 탑신병자의 마인드는 장착이 됐거든. 아 그건 좋은데 탑은 사실 가위바위보 싸움이야. 실력 50, 상성 50이거든. 그래서 상성을 되게 많이 타는 라인이란 말이야. 어. 그래서 오빠가 탑 상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좀 알고 CK에 가면 좋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어 뭐야? F5를 하면 된다 해서.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저티어 CK에서 가장 많이 하는 탑을 좀 조사를 했거든. 어 지금 오빠가 자주 보는 나직은 챔피언들이잖아. 어. 이게 말파, 쉔, 오른, 마오카, 일라오이 같은 탱커류들. 그리고 그 탱커류들을 씹어먹는 모데카이저가 사랑받는 픽이고. 그다음 번외로 이제 좀 특이하신 분들이 요릭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레넥톤 세트 볼리비아 빵태 정도가 이제 저티어 CK에서 좀 나오는 얼굴들이야. 근데 오늘 내가 오빠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모데카이저가 밴도 많이 되고 또 사람들 1표로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탱커들 상대로 계속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 근데 이 모데카이저 나왔을 때 모데카이저를 이길 수 있는 볼리베어를 오늘 오빠한테 알려주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상성을 알려주는 거구나. 그래서 볼리베어가 모데카이저를 이길 수 있으니까 오빠가 볼리베어를 연습하면은 모데카이저를 굳이 밴할 필요도 없고 좀 더 이제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딜 걸 때 라인으로 생각할 거. 이거 첫 번째가 상대 정글이 보였냐 이거야. 상대 정글 보였나. 그 다음 두 번째가 상대 라이너 스킬이 빠졌나. 이거. 그 다음 세 번째가 미니언 개수야.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세 개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 없어. 없어? 미니언 개수 무슨 얘긴데? 레벨 경험치. 아니 딜교할 때 미니언 개수가 왜 중요한데? 아 미니언이 딜교할 때 초반에 세니까 세고 약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치 딜교를 하면은 미니언들도 챔프를 공격하잖아. 그래서 상대 미니언이 더 많을 때 딜교를 하면은 딜교를 손해를 보거든. 그치 그치. 오빠 미니언이 더 많을 때 딜교를 하면 좋아. 그래서 맞지 맞지. 오케이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이거 팀게임에서 상대 정글 보면서 딜교하는 거랑 그리고 상대 스킬 빠졌을 때 내가 딜교를 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한타할 때 생각할 거는 오빠가 이제 탑이다 보니까 상대 딜러를 무는 거에 대해서 이걸 잘 생각을 하고 그다음 어그로 핑퐁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딜러를 지키면서 하면 돼.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한타할 때는 이게 설명을 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한번 영상 같은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영상 있어? 내가 만들었어? 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볼리비아 하는 거 보면 되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보면 되고 이거는 한탈 때 생각할 거는 이렇게 막 글로 이렇게 막 써봤자 이게 좀 잘 이게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게 이론적으로만 알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콜이거든. 어. 콜 이게 콜이 많은 팀이 이길 확률도 높아. 그래서 일단 상대가 복귀 탭 썼을 경우 상대 탭 없어 나만 있어. 이런 거 좀 큰 소리로 말을 해줘야 돼. 맞아, 맞아. 그리고 상대 안 보이는 건 바로 얘기해줘야 돼. 상대 미아 안 보여. 맞지, 이거. 맞지. 그다음에 우리 정글이 바이게 싸움할 때 주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 나 주도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백업 느려. 상대가 더 빨라. 아니면은 내가 주도권 있어서 먼저 내려가 줄게. 요런 거. 요런 거. 그리고 그다음 한타할 때 중요한 게 포커싱 콜이야.
내가 상대의 원딜을 본다. 미포 본다. 미포한테 궁 쓴다. 이런 거 포커싱 골. 미포 봐.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알지 알지. 만약에 오빠 상대 스킬 빠진 거 있으면 모대 궁 빠졌다. 이런 거 다 알려주고. 니들도 외워. 나한테만 외우라 하지 말고. 시도도 모르면서. 요 정도 콜이 이게 CK에서 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콜이야.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 해주면 되고. 니들 집중해 이제. 이게 개꿀팁이거든?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 이게 개꿀팁. 유리할 때 상대 정글 와드하는 건데 이게 오빠가 여기서 보면은 외는 차키오님 별풍선 10개 한양아 천천히 아니 알아들어 너무 빨라요? 아니 알아듣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왜 물타기 하지마. 나 알아듣고 있어. 이게 오빠가 오른쪽 사진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 이게 오빠 우리 레드팀일 때 확률이 레드팀일 때 여기서 이렇게 오거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거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오빠가 유리할 때 라인을 밀어놓고 상대의 라이너가 탑 밑에서 포탑 밑에서 라인을 받아먹을 때 상대 정글에 들어가서 와드를 해주는 게 되게 좋아. 깊숙이. 이게 여기랑 여기다 와드를 하면은 상대 정글이 지금 그 두꺼비랑 불러 먹는 게 다 보여. 여기다가 와드하고 난 여기다 핑화를 막아 항상.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와서 라인을 밀고 상대 받아먹는 동안 상대 정글에 살짝 들어가서 와드를 막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오빠가 탑에서 굳이 킬을 안 따도 1.5인분 이상 하고 있는 거야 상대 탑보다. 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너 CS 몇 개 놓치더라도? 왜냐하면은 진짜 이게 상대 정글 동선이 발각이 되면은 오빠네 팀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원이 돼가지고 이 오빠가 탑 라인 전에 킬을 안 따도 1.5인분 이상 하게 되는 거지. 꿀팁이네. 그리고 여기 블루팀일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좀 여기 돌거북 앞쪽에 있지. 여기다가 해주면은 상대 정글이 보통 돌거북을 먹고 탑갱을 온단 말이야. 그죠. 이걸 방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레드 엉덩이 부시 쪽이나 아니면 레드 쪽 깊숙이 여기다 박아줘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유리할 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전력 먹을 것 같을 때는 전력 앞쪽에 이렇게 박으면 되고 분리할 때는 이렇게 X표 지쳐진 데 있지. 분리할 때는 그냥 멀리 못 나가니까 이 정도 해주면 돼. 이거 진짜 개꿀팁이야 오빠. 진짜 좋다. 유리할 때 하면 돼. 라인 다 밀어넣고 상대 정글 들어가서 와드 박아놓기.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 할 수 있지? CK에서? 할 수 있.. 아니 장담 못해 이 정도는. 왜? 내가 레드는 알아. 근데 블루일 때는 이거 요거는 처음 알았어. 요 세 개는 내가 기억을 할게. 요거는 알고 있었는데 요거는 몰랐다. 오케이 오케이. 이 세 개 기억하고 여기 다섯 개? 오케이. 요거 완벽하게 쏙 들어오지 않을까 넘기자고. 일단 오케이. 나 이게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끝이야! 나 이렇게 해서 오늘 오빠한테 그 모데카이저 카운터로 꺼내기 좋은 볼리베어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잘 들었어. 박수! 이렇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본인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내 아이디로? 볼벨 한번 보여줘. 그래 오빠 아이디로 들어가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너가 한번 보여주고 내가 할 건데. 아 그래 오케이. 자 여기 이 컴퓨터야? 아 롤도 여기서 하는 거야? 롤 거기서야. 모니터가 높네. 원래 내가 먼저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연습 모드로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지. 오케이. 와 근데 잘한다 잘해. 어딨어? 롤? 응? 롤. 아 해줄게. 바탕화면이 게스트 먼저 하고 그 다음 내가 하고 하는 거지. 연습 모드 하고 그 다음 내 연습 모드 배운 다음에 내가 한번 랭게임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네가 보여주면 돼.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게스트가 준비해온 거 진짜 처음 아니야? 맞지. 점점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의사 좀 땡겨. 롤 보라 뿔러 왜? 아니 너무 멀잖아. 그럼 가까이 줄게. 우당탕탕. 루이님 별풍선 10개. 성장 남순 기대된다 더그나. 진짜 오빠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연습 모드. 아 연습 모드. 일단 알려줘야지 연습 모드. 아 난도 랭크라는. 오케이 오케이. 연습 모드 나 알려주긴 해야 돼. 어하. 뭔가 콤보는 어떻게 놓고 막 이런 거. 오케이. 아 진짜 쉬워. 진짜 쉬워. 볼리베어 한 판이라도 한 적 있어 혹시? 이제 좀만 땡겨줘. 그치. 볼리베어? 한 판도 안 해봤어. 한 판도? 의자 땡겼어. 이거 롤 화면 좀 보여줘.
지금 돌아가면 보여줄게 이제. 알아서 합니다. 봐봐. 맨 처음에는 도란닝을 사. 도란닝. 도란닝 하나랑 포션 두 개를 이렇게 사면 돼. 그리고 아 이게 내가 이게 룬을 잘못 찍은 것 같은데. 룬 아 이따 알려주면 되지. 오케이 그냥 스킬 쓰는 법만 알려줄게 이러면은. 레벨업 하고. 이게 W 선마야. 1렙 때는 E 배우고, E 배우고 그 다음에 Q 배우고, 아 E 배우고 그 다음 QW는 상황 맞춰서 배우는 거고. 어쨌든 선마는 W 선마야. W 선마야? 어. 오케이 오케이. W 선마야. 플레이어 패시브는 기본 공격할 때마다 공속이 조금씩 중첩되고, 공속이 조금씩 오르면서 중첩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좀 스태틱 알아? 혹시? 스태틱 알지? 옛날에 아이템 스스로 약간 조금씩 이렇게 공격이 이렇게 퍼져나가. 오케이. 전기.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추스면 이렇게 얘가 네 발로 걸어가면서 스피드 빨라지고. 스피드 빨라지면서 상대한테 확정 CC를 넣고. 패시브는 뭐야? 패시브는 방금 말했죠. 아 그래? 있는 거 맞지 오빠? 아 이제 그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도 있지. 이게 나도 이게 한 번에 팍 못 알아들어. 오케이. 이것도 보고 이게 화면도 전환해야 되니까. 오케이. 핑계는 안 될게. 오케이. 집중하고 있는 거 맞지? 자, 집중하고 있지. 맨 처음에 라인 오면은 이렇게 세 개 라인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탈 때 맨 처음 1렙 때 2배 온다고 했잖아. 이걸로 2렙 때 이걸로 이렇게 약간 한 번에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주면 좋아. 이렇게 딱. 이러면서 라인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먼저 라인을 밀면은 2렙을 먼저 찍을 수가 있거든? 그때 2렙을 찍고 그 다음에 Q 써서 이렇게 딱 하고 딜류로 하면은 얘 직공을 들어서 평타를 치면은 직공이 터져가지고 엄청 세. 딜기가 웬만하면 딜류를 안 져. 잠깐만 여기서 뭐 평축평 뭐 이런 거 알려. 기다려 지금 이거 연습용 보스를 만들자. 콤보를 알려줘야 돼. 콤보 자 내가 여기 있고 상대가 여기 있어. 그래서 나 쟤를 싸우고 싸움을 걸고 싶어. 그러면은 먼저 2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조심해서 쓰고 그럼 Q로 달려가서 스타하고 확정적으로 2가 맞잖아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은 2가 바로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스킬을 쓰면은 여기다 올리잖아. 약간 좀 있다가 쓰는 게 보이지? 2초 정도? 약간 그 시간 딜레이가 있어서 이를 먼저 쓰고 뛰어가서 이렇게 딱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리고 얘가 궁극기를 쓰잖아. 아 그리고 W가 이제 챔프를 쓰는 건데 이게 피읍이야. 피읍이 돼? 피읍이 되면서 상대한테 공격도 들어가. 그러니까 맞다이가 얼마나 세겠어. 존나 세죠. 존나 센 거야. 그니까 맞다이가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콤보는 E 쓰고 Q로 가서 걸고 W를 한번 하고 평타로 그냥 계속 패면 돼. 그럼 이겨 그러면. 그리고 W 이렇게 계속 쿨될 때마다 W 계속 써주고. 그 다음에 얘가 궁극기가 포탑을 얼리는 거거든. 이렇게 포탑 얼린 거 보이지? 포탑 딜이 안 들어와. 이 동안 몇 초? 잠깐 동안 몇 초야? 3초. 그래서 이게 다이브가 좋아. 그래서 적당히 딸피 만들어 놓으면은 복수 그냥 다이브 하면 돼. 오케이. 간단. 한번 해볼래 이제? 해볼게. 오 좋아. 봐봐. 하고 이를 갈기고 이를 아 스마트키야? 풀었어? 나 스마트키 안 써가지고 스마트키 써봐. 이를 갈기고 Q로 달려가서 W 평 계속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이겨 있어 그냥. 그럼 이겨 있어. 다른 콤보는 없어? 다른 콤보? 하기보다는 이게 기본이고 그럼 아니면은 그냥 E 안 쓰고 Q로 달려간 다음에 하고 E 쓰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 EQ평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Q2평 해도 되고. 오케이? Q로 달려가서 스턴 매기고 E 써도 돼. 아 스턴 매기고? 근데 상대가 약간 플래시 같은 걸 하면은 E까지 안 맞을 수 있어서 이렇게? 아 오케이. 근데 이게 끝이야 볼리비아는. 아 근데 한번 해봐 진짜. 이게
몇 초야? 3초 3초 3초? 빨리 잡 빨리 잡고 나오면 돼 그냥. 이게 전기 터지는 거 몇 전기 그 몇 번 터져 이거? 징 징 그거는 계속 터져. 계속 터져? 평타를 한 몇 다섯 번인가? 어 치면은 계속 보이지? 미니언 계속 들어가는 거. 평큐이 되고 더평 W 평 W 평다 돼? 그래서 처음에 들교 시작할 때는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되고 맞다이 깔 때 W를 계속 써야 돼. 계속 돌려줘야 돼. 아 W? W가 나는 P 차고 상대는 P 들교가 들어가는 거라서. 하고 맞다이 깔 때 평타만 계속 때려. 평 W 평 W 계속 섞어서 W. 그렇지. 후! 완전 잘하네. 오빠는 이렇게 쉽고 센 거 해야 돼 그냥. 너무 쉬우니까. 응, 너무 쉬우니까 재미가 없어? 궁이 벽을 넘어? 벽도 넘어가. 어. 그냥 한번 해보자. 이게 연습 모드로 하면은 이게. 아, 너 먼저 보여줘. 아 그래? 선생님부터 보여주는 거지. 랭게임 돌려봐. 오케이. 이 쉴드. 응. 안 돼. 100마디 말보다. 그렇지, 그렇지. 백문이 불여 이게 다 그냥 한번 봐야 돼. 랭게임. 아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하는구나. 마우스가 좀 불편하네, 오빠. 마우스. 이거 국민 마우스인데? 이것도 싫다 그러면은 게임을 하지 마.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해볼게. 파우의 이님 별풍선 11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얘들아? 무선 마우스인데. 지프로, 지프로. 이거 안 맞으면 뭐 별 수 없지 뭐.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지프로가 안 맞으면. 알겠어. 베네스 파우의 이님 별풍선 11개. 모니터 좀 내릴 수 없나? CS 준비 센스를 알려주세요. CS 먹자죠 하드밀리언. CS 죽는 CS 막타 먹는 거는 솔직히 알려줄 게 딱히 없는데 그냥 먹으면 되는 거라. 보면 돼 보면. 이게 그리고 캐릭터마다 그 평타 모션이 조금씩 틀려서 약간 익숙해지면은 잘 먹을 수 있어. 봐야 돼 봐야 돼. 무적수행들은 왜 롤을 다 잘하냐고? 그러게 말이다. Q 잡히 이게 토크하다 Q 잡히면 얘기할게. Q 잡히면. 먹고 살기 힘드님 별풍선 10개. W 표식을 알려줘야 돼. W 표식 뭔데? W 표식? 아 그게 표식에 쌓이면은 아이러시오 기자님 별풍선 10개. 아 눈 찍는 방법? 이따 알려주면 되지. 얘들아 아까 알아서 하면 돼. 내 후드티에 잠깐만. 내가 너무 초보 아니야. 그러니까 이지아 좀 닮았네. 후드티에 뭐? 아니 틴트가 밥 먹었는데. 아 그치 화장실 한번 갔다도 되는데. 아저씨 너무 안 갔다네. 아까 또 눈물도 찔끔 흘려가지고. 어, 아 일단 걸렸다. 잡혔다. 잡혀서 수락해줘 일단. 베네스 남순님 별풍선 10개. 안녕 남순아, 나 짬 남순이야. 너가 나 저번에 찾았다는데 진짜야? 자 여기서 분리배 해놓고. 룬은 알려줄게. 룬은 여기서 집공이야. 무조건 고정이야 고정. 집중 공격. 그다음에 승전보. 승전보. 그다음에. 이거 핏빛길, 그다음에 최후의 애교. 근데 뭐 여기 솔직히 여기 밑에 부분은 나는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집공만 들어주면 돼. 집공 잘 들고.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나는 그냥 비열한 방이랑 굶주린 사냥꾼 이렇게 찍어. 공속. 군사? 비열한 방 공속 들어야 돼? 공속 이거 찍고 이렇게. 이거 여기 불운도 결국 취향이야. 텔 들어야 되지? 어 텔이지. 탑은 무조건. 날 부정하지 마. 룬에는 고정이 없어. 그건 맞지. 착취 볼베가 무슨 이거? 착취? 어 착취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난 직공만 들어. 정글 할 때 정글이든 탑이든 직공만 들어. 그 문도 직공도 괜찮은 것 같던데. 문도 직공? 아 문도 직공 말고 문도 그거 뭐지? 정복자. 정복자 문도. 아 그럴 수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을 수 있어. 문도 안 돼. 말파이트도 요즘에 좋다 그러는데 질말파가 뭐지? 말파이트 근데 딜로 안 가도 겁나 세서 존나 약해. 아니 존나 세. 뭐 무슨 소리야. 해봤는데 쓰레기야. 말파 겁나 센데. 문도가 몸이 설치도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문도가 몸은 좋은데 걔는 쓰레기야. 그냥 결국 고기 방패잖아. 블리베어를 내가 왜 추천하냐면은 오빠 블리베어는 탱커인데도 불구하고 맞다이가 약하지가 않아. 맞아 라인전에서 존나 세드만.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 그러니까 모데도 모데랑도 뭐 다 했는데 내가 그냥 라인전 지드만. 어 맞아. 애초에.
그냥 나중에 가면은 탱커 마우 탱커 말파이트 마우카이 문도 이런 애들 진짜 그냥 고기 방패고 고기 방패거든. 근데 볼베는 맞다이도 좀 세. 맞아 맞아. 나 볼베 배우란 소리 많았었는데 그래서 소리. 좋아. 어. 너한테 배워야지.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캐리한 거 보여줘. 어. 만약에 이거 못 이기면 먹을 거야 벌칙. 선생님인데. 오케이. 뭘 걸어? 선생님 선생님답게 애들이 볼 수 있게끔 뭘 아, 걸어야지. 아, 나 이거 지면 2판 지면은? 어. 2판에 지면? 그치. 그래야 애들이 볼 명분이 있지. 내가 너무 갔어? 알았어 봐줄게. 뭐하지? 오토바이 리액션? 아 그럼 우리가 안 볼래. 오케이. 좀 더럽게 멋지더라. 그래? 아 내가 진짜 이기는 거 보여줄게. 이길 수 있어. 캐는 몇 점이야 숙련도? 삼겼네. 오케이. 바이 리신 빵아 빵. 장비 탓 안 하기? 아 근데 장비 탓은 솔직히 조금 모니터도 이렇게 좀. 아 대각선으로 있는 거? 자세 좀 불편한 거? 오 이거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여기가. 아 내가 겜비가 아니라서 미안해. 나도 그러고 해. 알겠어. 아 진짜? 어. 이게 지금 보니까 럭스룰루 트위치 앞에. 의자 당겨줄까? 옆으로 좀 더? 브라닝 사고. 네. 준다잉. 이랬더니 이야 오빠 이. 맵 가릴게 얘들아 어쩔 수 없다. 1렙 된 2? 그리고 이게 상당한 캐넨이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한타 때 한타 때 잘하면 돼. 방패를 안 사네? 브라닝이야.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그래 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내가 볼베를 막누님한테 배웠거든. 막누님 혹시 알아? 막누? 막누이라고 1세대 프로게이머. 몰라. 어, 그분한테 배웠는데 분이 이게 도란닝이 좋다고 하더라고. 자,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겠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처되었습니다. 빵템만 너무 안 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긴장하신 거 아니죠? 예토전생 심주님 말풍선 10개 선생님이 큰 거 보여주시겠지. 아 그럼 얘들아 봐. 똥 싸면 어떻게 돼? 똥 싸면? 응. 아 배울 가치가 없는 거지. 아니 똥은 좀 스마트키 안 풀어? 아씨 아 스마트키 풀어야 된다. 지금 강의하시면서 알려줘야 되죠? 네. 진짜 솔랭 보려고 그건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딜교를 하고? 일단 있으면은 그 원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한테 배리어가 생겨 실드가. 아 실드? 어, 오케이.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해서 싸워야 돼. 일단 캐넨이 원거리라서 내가 좀 딜교가 좀 성립이 안 돼. 조금 사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적당히 받아 먹으면서 기회는 오거든? 탑은? 네. 이렇게 한 대씩 툭툭 치는 거 좀 짜증나긴 해. 딱 세 쉴드 받은 다음에 좀 빠졌다가 실수. 고 나도 이랩 똑같이 찍어주고. 오케이. 다음엔 큐를 찍는구나. 달려가기. 근데 캐넨한테는 어떻게 뭐가 좀 힘들 것 같다. 정글 오기 전까지는. 상성. 상성이야. 가야 탑은 가위바위보 싸움이잖아. 그건 맞아. 상성 많이 타니까. 2랩. 레벨 딸릴 때는 딜교 안 해. 그리고 오케이. 아씨. 이제 똑같이 3레벨이가 좀 할만한데. 네. 혹시 캐넨 스킬 알아 오빠? 캐넨이 내가 Q를 쓰고 달려가잖아. 네. 저 새끼 더 빠른 거 있거든?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요. 일단 뭐 하고 있으면 뭐 죽진 않았으니까. 아 개맞네. 저 와드 아까 저한테 아 저 뭐 그런 멘탈은 챙기시고 와드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어디 레드일 경우에 지금 레드 아니에요? 블루잖아. 블루예요? 어.
불릴 경우에 아까 와드가 아 이거는 네. 내가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세 개 아니죠? 저쪽 세 개? 어 근데 이게 탈게 뭔가 생각했어야 됐는데 내가 좀 오빠한테 알려주는 거 집중하다가 생각을 못했다. 근데 버블을 바이가 먹었으니까 괜찮아. 아, 그리고 리신이 바텀에서 킹각선 이득 봤으니까 무한구야 정발님 별풍선 괜찮아? 선생님 벌칙으로 아 요가복 얘기하지 마 얘들아. 요가복이야? 본인이 입을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려고 그거 하면은 진짜 그럴 수도 있어. NS 추격자님 별풍선 10개 아직 근데 일? 그거잖아요. 아직 한 번밖에 안 죽었죠 그죠? 갱 때문에 왔으니까 오빠 마우스 감도 좀 줄일게. 아 예. 플로우1님 별풍선 5개 선생님 라인 다 아끼는데 텔은 왜 아끼나요? 아 나 오빠가 지금 방송 얘기해가지고 아 집중을 못하겠다 오빠 솔직히 말해서. 응? 집중이 안 돼 게임에. 아, 그럼 너 상렬쇼 할래? 아니 열심히 해볼게. 뭐 어쩌자는 거야? 아니 저 일단 지켜봐줘. 왜냐면 마우스도 지금 안 맞는데.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뭐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남은 명 선생님들은 왜 다 실닭이인가요? 제 눈높이 교육에 딱 맞추려고. 그렇지. 어 오빠 근데 진짜 거짓말 좀 마우스 너무 불편하다. 응? 마우스? 응. 큰 거 줘 더. 이거 큰 게 있어? 어. 이거 903 됐어? 되나? 오 이게 차라리 나은 거 그래, 그래. 아 아니 자 일단 왜 바위가 탑만 팔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 들거든? 야발? 아니 근데 이게 탑은 솔직히 정글에 그게 너무 좀 심해. 뭔 느낌인지 알지? 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강의 PPT 만들어온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시청자들한테 방송하잖아 한영님.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아 나는 정글타 졸라하지 솔직히 솔랭이면. 그럼 해 하면서 알려줘도 돼. 오케이. 이상한 건 내가 안 배우고 걸을 건 걸고 배울 건 배우는 거지 맞죠? 어 씨 X됐다 오빠 이거 얘 6렙이야 그러면은 X된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숨도 못 쉬네. 오 피우. 와 딜도. 오 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 멋있었다. 이게 그 역관광이 졸라 좋아. 와, 내가 진짜 멋있었네. 이게 레벨만 안 딸렸어도 내가 이 새끼한테 안 졌어. 그러다 플래시 있으면 나 지금 저 새끼 땄어. 근데 지금 플래시 바위 때문에 빠졌지. 그네. 이게 스노블 졸라 크다니까. 이게 다 정글 때문이라니까. 지금 좋아 텐션. 지금 이제 지금 그 텐션. 아니 정글 차이라고. 아 나 진짜 억울해서 그래. 알지. 아 나 진짜 정글 때문에 지구는 건데. 야 이 리신 뭐해 빨리 와서 이 새끼 안 잡고 뭐해. 오케이 간다. 어? 나이스 나이스 내 킬이다 오빠 나이스. 오케이. 어, 이거 지금 캐넨 점화까지 쓴 거야. 오피 스탑. 캐넨 봉풀 좀 뺐고요. 뭐 낭비라는데 지가 킬을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괜찮. 그리고 얘 템은 서리 불꽃 건틀릴까 원래 여기 템은 서리 불꽃이요? 요거 가는데 밤의 불씨 첫 템으로 가주고 오케이. 그다음에 캐넨이라서 헤르메스 하나 가주면 좋긴 해. 아 헤르메스. 그리고 오케이, 나는 오케이. 충전형 물약 같은 것도 좀 사는 거 좋아하는 편이야 돈 많으면. 오케이 핑화는 절대 안 사지. 아 핑화 사야 되지. 네. 돈이 안 되는 줄 알았네. 살라 했지 다 걱정하지 마 오빠. 잠깐 이게 저도 이게 놓치고 가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거 팀원들한테 붓 뒤에 와드 좀요 필타게. 아군이 타겠어. 아니 씨부레. 아니 리신은 왜 죽은 거야? 큐 쓰면 달리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근데 왜 안 달려요? 그 아껴 마나 많이 드나? 아 물어본 거예요. 달리고 있었어. 달릴 거야. 아 오케이. 오빠 나한테 배우는 거야? 선수 두는 거야? 아니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퀘스천. 오케이. 그 지금 나 원거리 상대로 CS 똑같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졸라 난 잘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잘하고 계신 거죠. 어. 아씨 그만 때려 이 새끼 같은 새끼야. 아씨 오빠 근데 볼베는 말이야 쫄면 안 돼. 제 상남자답게 해야 되거든. 와드도 안 하고 그 다이한테 슈팅 원투 꽂으면 어떡해요. 잠깐만 이거 밀고 이거 밀고 할게. 장식인가요? 잠깐만 리시 왔다 갔으면 이번 턴 저희 아니에요? 이번 턴 바이라고? 약간 느낌이 약간 쎄한데 인정?
이거 하나 꺼낼게. 나 솔직히 마우스 때문에 지금 내 실력 발휘가 안 되는데, 아 너무 힘들다 오빠. CS 먹기가 마우스 때문에. 지금 나 손 움직이는 거 이상한 거 보이지? 졸라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가 이상한 거지? 아 뭐 그럴 수 있죠. 자기 장비 아니니까. 장비 들고 오시지 그랬어요. 장비 그러니까. 탓할 거면. 아, 씨, 내 마우스 가지고 올 걸. 씨. 마우스 50개 있어요. 뭐 뭘로 드려요? 아 그 이렇게 지원 건데 지원. 지원이요? 응. 이건 PC방이 아니요. 그건 없어요. 네. 오케이. 네. 이거 일단 지금 전령 챙겼거든? 예. 네. 지금 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전령 앞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캐네네랑 나랑 같이 가야 돼 같이. 예. 네. 근데 아 지원 G10이 있어 있어 그거 있어. 아무도 없었네. 차 좀 아낄게 일단. 아 나는 처음 아끼만 하니까. 기킹 한번 와주면 호응 쌉 가능인데. 가자 이거. 오빠 이거 투표 온대. 이거 내가 플래시로 한번 호응해 볼게. 볼리베오 호응 좋아가지고 갱 부르기도 좋고. 아 근데 빵트도 올라오고 있네. 와 씨 이거 탑이 몇 명이야? 어 탑이 몇 명이야? 아 전령 풀라고 하나 본데? 갱할 때 풀이스 풀 W? 너무 무섭네. 갱할 때 어 풀 Q. 풀 Q? 어 Q Q 쓰고 풀로 해서 갑니다. Q 풀 평. Q 풀 평. 어. 오케이 고비 넘겼고. 오. 오케이. 어 뭐야? 캐넨 죽었네. 내려가서. 나이스. 위에서 밑에서 이득 본 것 같은데? 미신 뭐해? 가자 이거. 선생님 진짜 솔랭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알려주셔야죠. 네. 이럴 거면은. 유튜브 보고 배우죠. 아니 그니까 오빠가 하라고 했잖아. 나 알려줘. 난 내 게임 하면은 난 아니 선생님 거 한번 보고 저거 그 다음에 보고 문제점이 뭔가를 알고 그 습득할 거 아닙니까. 이상한 양반이네. 어... 오빠 궁금한 거 물어봐 지금. 다 궁금해요 다. 다? 어떤 거가 제일 궁금한데? 예? 일단 상성은 내가 안 좋아. 저 캐넨이라서 원골이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솔직히 보여줄 게 솔직히 딱히 없어. 지금 그냥 받아먹으면서 성장하는 거 밖에 없어. 받아먹는 성장이라 상승이 안 좋으니까. 아 탑은 진짜 그거야. 근데 탑은 진짜 그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얘들아? 아니 근데 탑은 어쩔 수가 없어 오빠. 롤 몇 년 했어요? 7년이요 맞는 말이라고? 한번 볼게 그러면. 궁금한 거? 탑은 궁금한 거. 탑은 솔직히 말해서 숟가락이랑 비슷해. 실버색이한테 신화 과정 물어보면 알겠냐. 전 브랜즈잖아요. 오빠 내가 한번 이 새끼 한번 죽었었잖아. 스킬 쿨 돌면은 이거 지금 캐넨이 네. 스킬 쓰는 거 보면 내가 한번 딜교 한번 시도해볼게. 지금 누가 센 타이밍이에요? 그건 붙어봐야지. 아 맞고 일단 쳐 맞고 본다. 아니 아이템 보고 그럼 가는 거 아니에요? 필드 보고? 아이템은 비슷비슷해. 선생님 원거리 보통 잘하는 사람은 센 타이밍 뭐 약한 타이밍 안다던데. 아 볼리비아는 근데 맞다이 거의 안 줘 솔직히.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캐넨이라서. 체력이 풀인데 집을 간다고? 아 10K 때만 그래. 왜냐면은 너무 갱이 알잖아 솔랭 아니고. 아 이게 진짜 아 이게 진짜 작았다니까 캐넨 저 새끼가 아주. 아니 선생님 궁금해요. 구랩 동시에 구랩인데 왜 이렇게 발리는 거야 아무리 상성이라도? 아니 저 새끼는 팔이 졸락인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기냐고 오빠. 선생님 찡찡 좀 그만 대시고 팔 짧은 거 당신이 알려준다며. 그러면 네. 어떤 상성이든 대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아 살이면서
CS 쳐먹어야지 뭐 어떡해. 어이 엎드려서 CS 받는 법을 왜 알려주고 있냐고.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그거 허락받고 먹는 거. 허락받고 먹어야 된다고. 이겨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오빠 이게 망하고 있어. 뭐? 정글 불러야 돼 진짜. 아 뭐 그런 거라도 알려주든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전 정글 콜 해야지 뭐. 정글이랑 투패도 저거 글로벌 궁극기 있으니까 투패랑 열심히 불러야지 뭐. 오케이 오케이. 브론즈나 실거나 족살리냐 정민야 타인데 얼마란 거야? 아니야 그래도 좀 잘해. 보여드릴게요. 에이 예 보고 있어. 뭐 포탑 밑에서는 스킬 쓰면서 CS 먹어야지 그나마 좀 잘 주워 먹을 수 있고. 오케이. 아니 저 새끼 졸라. 네네스 파우이의 이님 별풍선 열려. 아니 이게 나만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성이라니까. 그냥 하면 되신다면서 연습기. 뭐라고요? 나만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성이야. 그러니까 볼리베어가 Q로 거리를 좁히는 캐릭인데 이 새끼는 더 빠르다니까. 미쳐 날뛰겠습니다. 느려 지금 느려서 짜증 난 거야? 어. 내가 내 발로 뛰는데도 저 새끼를 못 잡잖아. 그럼 릴리아를 해. 탑 릴리아. 빠르고 싶으면. 성준이 별풍선 10개. 그만 갈고. 은 골드부터고 실버는 보리 정도가 적당하지. 그만 갈고라. 캐린녀나. 오빠 얘가 여기 포탑 밑에서 무리하면 그때 한번 싸워보자. 어때? 다이브 까면은 오케이 오케이. 그거 알려줘. 봐야지. 이런 식으로 피 빼놓고 아까 내가 말한 그 콤보로 역관광을 해보는 거지. 별풍선 10개. 그래도 브론즈 눈에는 뭔가 다른 점이 보이긴 하나보네. 쿠키킬. 아 집 갔다 와볼까 그냥? NS 유캔님 별풍선 10개. 선생님 표 전멸선이 맞나요? W 아닌가요? 쿠키킬 선생님도 그렇게 쓰시는데. W가 그게 이게 아 실식이 아니야? W가 피흡. 피흡? 실식이는 안 들어가? 실식이는 Q. 아 오케이 오케이. 남순이 3킬 먹은 릴라오이 상대로 정글 불렀다가 남상 났습니다. 이거 봐봐라. 이거 또 뛰어간다? 못 잡아. 절대 못 잡아. 절대 못 잡아. 상성이야 상성. 그럼 좀 잡혀주세요. 채팅을 쳐 그러면은. 어? 어쩌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바텀이 잘해주고 있잖아. 어. 그거 보고 이제 디테일 같은 거 잘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팀한테 묻어가면서. 원래 탑이 그런 거야. 오빠가 주인공이 되는 라인이 아니야 탑은. 판을 까는 라인이지. 이 새끼 뭔데 씨. 내가 만만한가? 이 새끼 뭔데 씨. 이제 정글은 패야지. 정글이 아니라 이 새끼 미드인데 나보다 미드야? 레벨도 낮고. 얼마나 세네. 나이스. 잡았다 오빠. 다이브. 와. 아 씨 몇 명이야. 아 이거는 팀 차이지. 그치. 이거는 리신도 왔으면 내가 살 수 있었지. 이거는 합리적이지. 이거 안 잡을 수가 없었지 방금은. 이거 뺐다? 방금 잡은 것까진 좋았다. 이거 뺐으면 탑이 아니지. 근데 지금 중요하게 괄목할 만한 사실이 뭐냐면은 나랑 캐닌이랑 1렙 차다. 내가 CS도 거의 비슷하게 먹었고 이기고 있네. 그치 이기고 성장을 더 했네. 근거리 원거리 상대인데. 오케이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지금 아 헤르메스를 가야 되나. AD가 많은데 상대가. 헤르메스 하나 가지고 캐닌이니까. 그 다음에 오빠 볼리베어 상 볼리베어 제일 좋은 템이 이거 정령의 영상이거든. 정령의 영상이 무슨 템인지 알아 혹시? 마법 방어 주는. 어 마전데 대 그거 대자연의 힘이랑 정령의 영상 두 가지가 있잖아. 어. 근데 정령의 영상은 자신이 받는 체력 회복이랑 보호막 효과가 상승을 해. 근데 내가 볼리베어 W가 피앱이라고 했잖아. 어. 그래서 그 효과가 더 극대화가 돼. 아 그 얘한테 맞는 템이구나. 그러니까 쉔 같은 애들은 대자연의 힘을 가면 되고 얘 이런 탱커는 피앱이 있는 탱커는 정령의 영상을 가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령의 영상 개꿀이야. 장명수 꾸비네님 별풍선 10개. 선생님 직공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직공 집중 공격. 직공 뭐야? 세 번 하면 터지잖아. 어 맞아. 3타 때리면. 어 맞아 맞아 그래. 맞아. 이게 그것 때문에 맞딜이 센 거라서 쫄지 말고 그냥 맞딜 하는 게 중요해. 쫄지 말 쫄지 말고. 그래 그래. 얘가
얘가 말파이트 션 이런 거 다 패거든. 모데카이저도 패고. 지금 내가 하필 운 나쁘게 지금 케네네 만나가지고 지금 살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알지. 하긴 10K에서도 케네네는 안 나와. 그렇지. 전수차에 나오지 않는 이상. 한번 라인 밀고 한번 살짝 내려가뒀다 와볼게. 아 케네네 할 줄 아세요? 케네네도 할 줄 알지. 그럼 케네네는 내가 배우기 힘들지. 아 그런 거 하지 마. 그 CK 오빠는 CK의 승률을 올리고 싶은 거 아니야? 아 아니 아니 나는 뭐든 알려줘. 뭘 배우면 좋을지 그걸 추천해달라는 거지. 아, 솔랭을 잘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냥 뭐든 배우면 좋지. 하나씩 늘 챔프폼을 늘리는 거니까 선생님도 만나서. 아 진짜 얘 알아가는 거지 이 챔프에 대해서. 얘 너무 깝친다. 까분 선생님 더 많이 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이게 잡았어 이거 잡았어. 오 궁도 안 쓰고 왜 궁을 안 쓰셨죠? 안 써도 지금? 잡는 거니까 궁을 안 써도 잡는 건데. 당신만 아는 그거를 너희가 어떻게 이해? 스킬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 오빠 킬각이 방금 보였잖아. 아 그러니까 당신 센 타이밍을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센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상대 스킬이 다 빠졌잖아. 그냥 띵킹만 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브론즈 왜 있어? 그럴 거면 장난하나? 아 상대가 개딸피였잖아 오빠. 그 상대로 존야를 딱 썼잖아. 아니 근데 그 과정이 진짜 가기까지 딸피 가기까지. 일단 나는 맵으로 트위치가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케넨이 말했잖아 막 이속 빨라지는 거 스킬 썼잖아. 그 스킬이 빠졌잖아. 또 그 스킬이 빠지면 걔는 도망을 더 이상 못 가. 그래서 얘가 도망가려고 마법공원 로켓벨트도 쓰고 막 난리를 쳤는데 쟤는 근데 이미 도관에 든 쥐였어 이미. 아 그래서 궁을 안 썼다? 쟤는 이미 도관에 든 쥐야. 그만큼 안 써도 세긴 센가 보네. 선생님 딩킹이 안 돼서 브론즈인데 그러시면 안 돼. 그렇지. 왜 내 눈높이 못 따라오냐 지금 이러고 있어. 아 진짜? 그렇지. 돌비 잡고 우리 형 내발로 좋은 낮이면서 약품만 다니게 흑연대 샤발. 아니 메네스 일반인님 별풍선 5개. 선생님 오빠 충분히 잘해. 제아폴드 들어왔어. 뭐라고? 제아폴드 들어왔어. 제아폴드.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잘하시네. 뇌만 있으면 알고 있는 걸 남수는 모릅니다. 아니 근데 오빠 그때 어제 CK 같이 해보니까 그렇게 못하진 않던데요? 그 모델 했잖아. 모델? 볼베는 너. 아 맞아 모. 너 모든 첫 경험에 잘해? 그건 아니지. 응?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나 첫 경험인데 어떻게 잘하겠어 볼베를. 그렇지. 모델은 내가 능숙해. 다룰 줄 알아. 그럼 오빠는 거의 CK 할 때 거의 모델 오빠 먹는 편이구나. 아니 그것도 봉센세한테 비해서 봉신센세한테. 모델가 좋긴 해. 왜냐면은 CK에서 저티어 CK에서 거의 말파이트랑 쉔을 하거든. 잘 알지. 오른이랑. 그래서 모데카이더를 할 줄 알면 매우 좋고. 나는 이제 거기서 심화 가정 그 모델을 잡을 수 있는 캐리 그거를 이제 분리배우로 알려주는 거지. 이거 세 개만 딱 주사위 놀이 할 줄 알잖아 오빠가? 오빠는 저티어 CK에서 탑 거의 이제 굉장히 메리트 좋은 그 탑 라이너가 될 수 있다고. 맞지 맞지. 자 여기서 도망갈 때 알려줄게. 이렇게 하고 자 지금 캐는 궁 빠졌지? 피읍 하면서 여기로 빠지면서 이렇게 빠져 그냥 플래시로. 플래시랑 궁을 이용해서 그냥 벽을 다 넘어. 그러면 Q 쓰고 도망가. 지금 네가 하는 말 뭔지 알아요? 뭔데?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냐 이 소리 같아. 아니. 어려워 이게? 어? 아니 그러니까. 너 이거 왜 못 피해? 아 피해봐. 아 피해봐. 아니 오빠 자. 플래시로 벽 넘는 건 알지? 궁극기로 벽 넘을 수 있거든? 당신 그거잖아 지금. 당신은 바이 스킬까지 다 머릿속에 구사하고 튄 거 아니야 인정? 그치. 근데 오빠가 만약에 그것까지 알려면 오빠 롤을 많이 해본 여러 챔프를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 아니 난 저 어떻게 했어. 강습이 이래 진짜 어이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게 답이야. 나도 내가 진짜 피지컬이 좋고 막 그런 게 아니야. 난 진짜 롤을 많이 하고 챔프를 많이 방금 해봤잖아. 방금 당신은 피지컬을 보여주셨어. 아니야 이거 그냥 짬밥이야. 근데 솔직히 존나 멋있긴 했어. 아 진짜? 근데 아니 근데 좀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그래 너 대충 이렇게 하고 궁 쓰고 풀 쓰면 그냥 가는 거였는데 뺑글뺑글 도는 거야 어이없었어. 이를 쓰고 왕가 그러니까 멋진 척 하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었어. 솔직히 이거 가볼게 오빠. 이거 큐쓸게 이거 큐쓸게 피해. 이거 가서 여기 하고 딱 우리 트위치 해주면은 트위치 다 잡을 수 있는 그림. 뭔 느낌인지 알지 오빠? 느낌 알지? 존나 빠른데? 느낌 알지? 훅 지나갔는데? 그니까 자 봐봐 이게 도망갈 때에는 뭐 진짜 그냥 바로 빼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솔직히 내 스킬 아끼고 싶잖아. 플래시도 아끼고 싶고 그냥 각을 보는 거지. Q로 짤 수 있는 각인가. 아 내가 이렇게 막 졸라 뛰면은 짤 수 있는 각일까?
근데 안 될 것 같아. 뒤질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이제 벽 넘어서 쓰는 거지. 저 캐릭 나한테 잘 맞아. 야키가 딱 좋은 캐릭이야. 맵 전체로 휩쓸고 다니고 싶은 그런 느낌이다. 그치. 지금 이게 오히려 볼리베어 좀 성장이 그렇게 내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볼리베어로 성장 못한 약한 볼리베어로 오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약배? 약한 배어를 보고 있는 거고 오빠는 이제 협곡을 지배해줘. 내가 다시 라인 가서 내 라인 먹고 23분에? CS도 못 먹었어 마우스 때문에. 못 먹어도 나보다 잘 먹은 거 같은데? 오빠 그럼 CS 먹는 법부터 알려줘야 돼 혹시? CS 먹는 법 그게 원래 순서지. 아 CS 먹는 법부터 잠깐만. 뭐 단계를 다 뛰어넘길래 나는 아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나 이 생각했지. 아니 저는 골배는 뭘로 CS를 스킬로 밀고 뭐 라인 이렇게 한 라인 정도 보여줘야지. 뭐 지금 세졌을 때 뭘로 푸시하는 게 좋고 약간 오리 하나 하면은 평타 한 대 정도 두 대 때린 다음에 가운데 거 QWE 딱 빼면은 이게 한 라인 탁 이렇게 되잖아. 막 하면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 어느 정도는. 무슨 소리야. CS 먹는 거 그거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그거는. 아니 봐봐 일로 와봐 이거 CS 봐봐. 라인전 끝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맞아 난 지금이 중요해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지금 1차 밀렸어. 여기서 오더가 없다. 자 미니맵 상을 봤을 때 여기 지금 탑 1차 타워 없고 미드 1차 밀었고 바텀 1차 타워 없잖아. 근데 이게 라인에 이 투패 굵혀졌는데 라인에 나랑 투패랑 같은 라인에 서 있으면 안 돼. 나랑 복조랑 같은 라인에 서 있으면 좌측 해주면 안 돼요 좌측? 좌측? 시청자들 위해서 좌측이 뭐야? 맨 미니맵 좌측. 아 미니맵 좌측? 그래? 네.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저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경험치를 나누면 손해거든? 네. 그러니까 라인에 한 명씩 가 있어야 돼. 네. 근데 보통 이제 CK에서 탑미드가 테를 들잖아. 네. 근데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브젝트랑 가까운 쪽으로 본다. 만약에 우리가 바론을 먹을 거야 그러면 텔 있는 사람이 바텀에 가는 거고 용을 먹을 거야 그럼 텔 있는 사람이 탑에 가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 바론, 용 그걸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닌데 보통 80%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우리가 용을 먹을 거면은 용이랑 가까운데 미드에는 거의 보트오가 고정으로 가고 이 용이랑 가까운 바텀 라인에는 텔이 없는 애가 있는 게 좋지. 그리고 텔이 있는 애가 용이랑 먼 쪽에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바론을 먹을 거다 우리가 이제 바론을 봐야 돼. 그러면은 텔 있는 애가 바텀 쪽으로 가 있는 게 낫고. 뭔 거, 느낌인지 알겠지? 그거 질문해도 돼요? 가끔 미드가 그러면은 막 탑을 가거나 내가 가야 될 라인을 가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 그럼 오빠는 바텀으로 가면 되잖아. 반대편으로 가면 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싸우지 말고 양보해라. 근데 그 사람이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러면 오빠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가 있어 내 라인은. 그래서 나는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양보하지? 잘했네. 아 진짜야. 그럴 때 있었어. 지금 내가 보니까 용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한타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거든? 오늘 라인이 좋아서 이거 볼리비어가 먼저 한번 들어가주는 게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얘네 손아 이거 오빠는 먼저 씌워. 이 한타를 봐야 돼 이제. 여기서 벽 넘을게. 오 죽었는데? 아 죽었어. 던진 거 아니에요? 던진 건 아니고 나는 우리 여기서 한타를 할 생각이었는데 우리 팀은 한타를 할 생각이 아니었나 봐. 투패가 그냥 라인을 갈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소통이 안 되니까 솔랭이잖아. 아 뭔지 알겠다. CK가 아니니까. 선생님은 골드의 시선으로 봤는데 애들 실바스 못 따라왔다 이 말이죠. 한타를 하도 나쁘지 않은 구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투패가 그냥 계속 스플릿 하는 중이어서 이거는 내가 저 새끼 속마음까진 모르잖아. 맞지 맞지. 저 새끼 속마음은 모르지. 없는데 왜 한타하려고 했나요? 아 트위치에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었어. 여기 리신이랑 여기 보쪽 있었어. 아 트위치면 신물난데 아주. 그래서 이거 일단 템은 가시가복 가면 돼. 방템은. 네네네. 아니면은 망자의 가복 가도 좋아. 망자. 망자 만약에 가복. 상대가 모데카이저나 문도나 좀 피해비 빡센 애들이 있으면은 가시가복이 좋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망자의 가복이 좋아. 아 피우 빡센 애면은 가시가복 가야 돼? 나 AD가 막 원딜이 존나 빡세고 막 AD가 막 빡셀 때 가가복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피앱이 있으면 덤블조끼를 하나 가고 그다음 뭐 망자의 가복 정도 가면 좋은데 나 그냥 가시가복 한 번에 올려 그냥. 아이템도 이게 아이템도 알아야 돼.
치감? 아, 가감에 치감이 있어? 치유감 수효과가 있어. 이거 보면은 NS 파워의 이님 별풍선 11개 볼리베어가 통상될 때도 클릭 푸시 개념도 좀 알려주세요. 이거 한 라인 어떻게 밀어? 이거 그냥 빨리 밀고 빠져있으면 돼. 어차피 포탑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밀고 그냥 여기까지 쭉 밀 수가 없잖아. 상대가 많으니까 밀고 빠지고 밀고 빠지고 밀고 빠지고 계속 밀고 빠지고 하면 돼. 일단 핑크는 지워주고 평타로? 응. 평타로 지우지. 어 뭐야, 한타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나 지금 특패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지금 스플릿 하나 잘린 것 같은데 물어봐. 무슨 생각이냐고. 채팅 뭐 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저 어차피 소통이 잘 안 돼서. 소통 안 하면은 이제 자기가 캐리한단 마인드로 가야 되지 않아요 선생님? 약간 그냥 대충 눈치껏 하는 거지. 근데 트위치에 캐리각 나올 것 같은데. 잘하면은, 잘 싸우면 내가 몸 잘 대주면은 트위치가 좀만 프리딜 넣을 시간 주면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나 텔 대기할게. 선생님 다음 우드 데크 다룸이고 텔 있으면 바텀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아 근데 이게 이미 지금 바텀으로 애들 다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CK랑 솔랭이랑 좀 많이 틀립니다. 좀 맞아. 네, CK랑 솔랭은 좀 많이 틀려요. CK인데 이 정도 탑 선 넘었다? 그러면 뒤지는 거지 바로.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바텀에서 이겨주면은. 그리고 오빠 탑에서 그것도 중요해. 바텀 뽑기 잘해야 돼. 이거 진짜 졸라 중요하다. 이거 봐, 이거 별표 100개 바텀 뽑기가 제일 중요해. 바텀 어떻게 뽑아? 그거는 운이지 이제. 아, 팀 잘 뽑는 거? 어, 바텀 뽑기가 진짜 존나 중요하다니까 탑은. 그러니까 뭐 한양이를 고를 건지 답부를 고를 건지 그런 거? 그치.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니. 아, 근데 탑은 이게 진짜 졸라 중요해. 적당해. 아 근데 탑은 있잖아, 오더 되는 사람 뽑으면 돼. 난 내가 느낀 건 그거야. 바텀? 짤데기 없어. 바텀도 지들 알아서 그냥 지지고 먹고 다 해. 근데 오더 안 되잖아? 그만큼 망팀이 없어. 그치. 다 잘해 애들. 그건 인정. 오더 있어야 돼, 오더. 한 팀을 끌고 갈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 진짜. 그리고 스테라게 도전. 스테라게 도전 말고 CK 때는, 그러니까 이게 솔랭에서는 스테라게 도전 같은 거 가도 되는데 CK 때는 그냥 막 방템만 가 오빠. 선생님 그냥 한 요를 알려주세요. 기준을 두지 말고. 아니, 지금 여기에 아니, 오빠 템부터 알려줘야 된다며. 저 CK 그 전용이 아니거든요. 아 그냥 솔랭으로도 알려달라? 아 그치, 롤을 알려달라는 거지. 기준을 어디다 두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막 레네톤 같은 거랑 세트도 좋은데. 아 예, 차라리. 네? 레네톤 세트 어때? 솔랭은 그게 최고야. 근데 진짜 오빠 솔랭용이랑 CK용이 틀려. 아니 볼베를 일단 배우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지금 바론 먹자는 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와드 지우고 시야 먹고. 트위치 어딨어? 근데 이거 상대도 알거든? 리신이 좀 늦어? 우리 정글이? 우리 정글이 좀 늦어. 근데 바론은 빠르다. 개 빠르네. 먹은 것 같고. 바람 먹었어요 그냥. 용 먹고 모여서 푸시하자고 해볼게 내가. 아 바람 뺏겼다. 아 용 뺏겼다. 그냥 모여서 그냥 고. 그냥 이거 다 같이 그냥 바론 타임에 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간다. 이거 한타해. 갈게. 오빠 그리고 볼리베어 중요한 게 한타할 때 플래시 그냥 무조건 써줘 그냥. 플래시로 그냥 딜러 물어줘. 무는 게 중요하구나. 그냥 공을 많이 아끼네. 나 그냥 그만 안 써. 공을 많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으면 안 써. 굳이 쓸 필요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나 다이브 할 때. 아, 아니면은 그래. 딜이 진짜 모자라서 딜을 꾸겨 넣어야 될 때. 이거 세 가지. 아. 근데 딜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 것 같지도 않고 다이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쓸 필요 없어, 굳이. 모데 W만 생각한대. 모데 W? 모데 W? 모데 W도 그치 바로 안 쓰는 것처럼. 막 카밀 같은 경우는 구글 낭비하면 안 된대. 그냥 뭐 그냥. 아 이건 바텀 버스 받았다. 어? 바텀 버스 받았다. 알고 계시네. 잘하시네. 한번 해봐. 아니
아니 이거 이긴 선생 이 왜 이겼어요 이거? 이거는 일단 바텀 버스 그냥 바텀 뽑기가 좋았어. 잘 됐어. 딜량 봐야죠. 아 좋아. 한타 할 때 그냥 풀 쓰고 상대 딜러 무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7-2. 웃기네요. 격투님 별풍선 10개. 아니야, 이건 남순아, 고정 딜이에요 볼베도? 볼베는 고정 딜 아니지. 근데 왜 7천 딱이에요? 황조님 별풍선 10개. 근데 이건 솔직히 라인전에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상성이 아니었잖아. 가위바위보 싸움인데. 나는 카밀만 고정 있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박수. 자 오빠 한번 해보자. 재수 번호 오케이. 오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캐네이잖아. 한번 오케이, 해보자. 오케이. 보여줘봐. 보여줘봐가 아니라 이제. 그 과연 뭐 얼마나 잘하시나 봅시다. 보고 배운 걸 이제. 해볼 때죠. 자. 내가 오빠 못할 때면 그냥 바로 이제 뚝배기 날라간다. 네네네. 볼배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양반따리까지 하셨네. 네. 아이고 때리려고. 가자 가자. 아 활락형님 5000개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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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활락쿵님 감사합니다. 활락쿵 아니 활락님 감사합니다. 어제 2만개 주셨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근데 보라 하면서 이게 모니터 원래 게임 중간에 있지. 존나 귀찮아 이거. 탑은 제일 중요한 게 솔랭 돌리기 전에 팀원 잘 걸리게 기도 한번 하고 돌려라. 그렇지. 물 떠놓고 기도 한번 해야지 탑은. 탑에 물 없어 오빠. 물? 물 떠놓고 기도 한번 해야지 탑이라면. 오케이, 오케이. 어. 마음이 이상해 님 별풍선 10개. 그게 탑인 거야. 바로 유입되신 분이래. 아! 아니 누가 물쇼를 하래? 물 떠놓고 기도하라니까. 어. 이게 하는 방식이 나. 좋았다 좋았다. 어 이거 좋았다. 이거 진짜로 오케이. 효과 있어. 어 탑은 진짜 그거야. 어. 선생님답게 안경 써주세요. 오케이. 와. 못하면 바로 오빠 뚝배기 간다. 그 계정 브론즈야? 티어맨? 어 부3? 부3? 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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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맨날 이러고 해요 그냥 게임을. 그니까 확실히 조금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환경은 아니지. 근데 어쩔 수 없지. 그래 해야지 오빠. 어, 저 선생님 같다 진짜. 아, 담배 좀 배우세요 선생님. 담배? 오빠 알려줘. 어? 오빠 알려줘. 어, 너는 약간 아 그게 있네 약간 기질이. 어? 여, 남자 이렇게 막 그런 거. 어. 내가 어떻게 담배를 알려줘? 아니 아까 담배 같이 피자 했으면서? 아 그건 네가 피나 안 피나 그거 내가 물어본 거지. 담배 필래요 그러면? 담배 피세요 물어본 거다. 담배 필래요 먼저 물어보면 알아서 대답하니까. 담배는 뭐 피워야 돼 오빠? 담배? 응. 아 됐어 피지 마. 알겠어. 아 벌써 치고 싶은 생각에 어 아주 두근두근. 담배는 말보 레드야. 말보로 레드. 잘 빨려. 어. 그게 양아치 같은 애들 피는 거 아니야? 어? 어, 지가 안 핀다고 그 말을 그렇게. 그 막 그 막 막 허세 부린 남자애들이 나는 말 오늘 말보로 핀다 막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아, 제일 독해. 아, 독한 거. 타로가 6.5야, 6.5. 허세는 아니고 그 진짜 담배 깊게 잘 빨고 싶으면은 막 깊게 빠는 애들이 빠는 거구나. 큐가 안 잡혀. 아이씨. 어, 근데 팔이야, 팔? 어. 그 쪽지가 있다. 뭐? 쪽지. 저도요 누군지 몰라. 사랑 고백했는데? 누구지? 내 아이디 맞아? 나땅이 나땅이야. 아 나땅인데 저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누구라고? 나 나땅이야 나땅. 유나땅? 아 유나땅 좋아하지 나는. 어떻게 알아? 어 나땅이랑 게임 많이 해봤으니까. 아 진짜? 응. 자 일단 볼리베어. 볼리베어 일단 올려놓고. 응. 그 다음에 오빠는 보통 벤은 뭐해? 솔랭에서는? 벤? 응. 제일 까다로운 게 뭐야? 다리우스. 아. 넌 안 할래 근데. 다리우스는 볼베 이길 수 있어. 어. 응.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캐넨을 벤할게. 그래 캐넨 벤하자. 캐넨. 혹시라도 나오면 진짜. 아니 너도 때니까. 상대 못하는데 나로 상대할 수 없잖아. 난 상대했어. 야, 오케이 오케이 맞네. 근데 어쨌든 원거리 좀 힘들어 다. 원거리 루시안 이런 거, 퀸 이런 거 다 힘들어. 어. 베인도 힘들. 베인 나오면 진짜 오빠 지옥이다. 베인 나오면 그냥 다 치. 오케이 오케이. 어, 그냥 답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베인 나오면은 다 치 해야 돼요.
나땅님 나 이상형을 두고 1등이라고? 진짜? 어 볼베 밴드 했는데 오빠? 미친 새끼인가? 도라인가 진짜? 아 왜 이래? 아 얘는 그럴 수 있지. 방송을 보는 새끼면은 솔직히 내가 솔로 첫 판이잖아 볼베. 밴 하고 싶겠지. 아니 내가 옆에 있는데 지금 어? 아 그래도 내들이 하는데 이거 다 찌해야 되잖아. 이거 다 찌해야 돼. 다 찌하고 오빠 아이디 또 있어? 응? 아이디. 아이디 없어. 없어? 그럼 기다려야지. 아니면 쉔 한번 해볼래? 어 쉔! 아, 그래 진짜. 쉔으로 하자. 아 얘도 쉔 정글 것 같아. 아 개판이야 이 개새끼들이 아주. 뭐야 어, 이거 뭐지? 아니 옆에로 네들이 배우면 뭐 레넥톤. 레넥톤? 레넥톤 아 쟤 한다 한다 한다. 진짜 저 쉔하네. 다찌가 맞지. 점수 깎이지. 약간 깎이지 다찌 하면. 아 근데 이건 다치 하자. 쉔까지 밴드면은 좀 그렇다. 아 이런 개 같은 판을 할 수 없어. 루이님 별풍선 10개 카밀 출격하자. 카밀? 카밀은 뭐야? 아니 카밀은 뭐야? 아 시간 없어 이거. 아 15분 오바야. 나한테 또 알려줄게 뭐 있어? 만약에 탑 알려주면? 세트 레넥톤 쉔 이런거 볼벤데 레넥톤이랑 세트 쉔이 나왔잖아. 닫지 빵태도 알려주면 좋은데. 큐 가리고 돌 큐 돌 그거야 됐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시간 5분이면 하는데 10명 빵태? 빵태 해본 적 있어? 큐 두 1 뭐 짧게 길게 길게 오 맞아 맞아 W 무는거 오 맞아 E 방패 투투투투투 오 방어 궁 들어가고 빵탈 줄 알면 엄청 좋아. 탄미는 패시브 중첩 오해 아니야? 뭐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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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지 알지 할 줄 알아? 응? 할 줄 알은 알지. 근데 잘 못하지. 왜 잘 못해? 되게 쉽고 세잖아. 쉽게 해서 못 끄내게 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렇긴 해. 하늘바라기님 별풍선 5개 같이 동안 연습 모드 가자. 연습 모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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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내가 한 판 하기 존나 힘들어. 저격 좀 하지 마. 아니 그냥 벤이 그냥 했을 수도 있어. 저격 아니고 연습 모드. 근데 나는 그거 해야 돼. 볼벤은 해야 돼 확실히. 볼벤도 좋은 픽이야. 그, 내가 그럼 봇에서 캐넨 아니 나 잭스 중급 봇 일단 5분 하고 있을게. 오케이. 배운 걸로. 일단 룬도 한번 오빠가 찍어봐. 아까 집궁 승전보 나 이거밖에 안 배웠는데? 여기는 잘 몰라. 이거 오. 이거 잠 내가 고른 애가 누구지? 잭스니까 AD 이거에 요거 응. 여기서 이건가? 이거 아 이, 그건 취향이야. 이거 헷갈려. 취향인데 나는 줘봐. 나는 이거 피피끼리 피읍이거든? 이게 영구적으로 생명력 흡수 효과고 이거는 공격 속도가 빨라져. 영구적으로 공격 속도 빨라지는 거거든? 근데 나는 이거 그냥 피읍에다가 그 다음 이거는 최후 해격은 체력이 낮은 애를 때릴 때 피해량이 증가하는 거고 이거는 최후의 저항은 아, 오빠가 맞아, 맞아. 체력이 낮을 때 어. 체력 어 피해량이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취향이야. 이걸로 근데, 가야겠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할래. 오케이 오케이 문도 버리고 볼리베어 볼리베어 이거 룬 아, 룬이랜다. 얘는 뭐 사야 돼? 스킨? 어 볼리베어 경이 살 수 있는 게 없네. 안 되는데? 여기서 부사지 거기서 사. 어 아 오빠가 그 스킨 상점 가서 사고. 오케이 오케이. 아 빨리 솔링하고 싶다 진짜. 보라 2시간 하고 그지? 그니까 지금 빨리 오빠 지금 빨리 롤 실력이 일취월장 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만은 안 되지. NS 택배니상님 별풍선 5개 돌배 좋은 정글이랑 돌릴 수 있어서 배우는 게 좋음. 오케이 맞아 그건 맞아. 오빠 지금 바텀으로 가는 거야 일단? 어 일단 바텀으로 맞짱 뜨게. 저 잭스도 바텀으로 올라나? 헬렌 맞짱 뜨게 좀. 잭스? 어 잭스 바텀으로 오지. 그거잖아 잭스가.
숙대암님 별풍선 10개 스킨 좀 사주세요. 불편하네요. 다음번에 살게요. 5분 지나면 얘기해줘.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2를 찍고 QW 2선만가? 아,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물게 아니라 근거리면은 근거리랑 계속 이렇게 뭐지? 맞딜할 거면은 W가 더 좋아. W? 아, 원거리는 Q. 물어야 되니까. 근거리면은 그냥 W가 맞딜해서 개사기거든? 오케이. W.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피읍? 이게 속박? 그러니까 CC기? 5회? 오케이. Q 쓰고 얘를 스톱 매긴 다음에 그 스톱 매긴 애한테 W 쓰고 E도 쓰고. 할모음 브리트님 별풍선 10개. 남순이형 미님의 더럽게 못 보시면서 왜 이렇게 작게 해놓으시나요? 미님이 좀 키워. 100으로. 미님의 크기가 20이었네. 아, 너무 크게 하면은 이게 클릭하더라고 내 CK 때. 아. 텔 쓰는데 씨벌 여기다 썼는데 얘를 집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과연 잭스 볼슨 이기겠지? 어? 어? 오빠! 왜? 그... 왜? 풍선... 아 선풍기 다 피했는데 왜 마지막에 맞았지? 아... 아 그거? 응. 선풍기? 더워서. 오케이. 그리고 그 이 썼으면 그 원 안에 들어가는 게 좋아? 어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딜려야? 어 그렇지. 또 오케이. 좋아 좋아. 와 패시브 씨. 슬도라이 물결표님 별풍선 10개. 어 좋아. 큐 쓰고 달려가서 한번. 그렇지. 졸라 세지. 존나 세네. 세네 세네. 왜 이렇게 세? 그냥 미쳤다니까. 맞들이. 그냥 뭐야. 세네. 그냥 스킬 쓰고 평타 몇 번 갈기면 죽어. 자신감 있게 딜고 하는 게 좋고. 이거 큐, 아, 큐는 뭐야? 뭐 큐 썼는데 뭐 발악하는데? 뭘 바라 그래? 방금 뭐 바락했는데? 막 점프 뛰었는데? 큐 써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응. 이거 뭐 포탑에는 뭐 들어가는 거 있어? 데미 뭐 스킬이? 어 큐. 큐? 큐만. 어 그런 것도 알아야 돼. 응. UW는 어차피 포탑에 못 써. 오. 마방인가? 마법이지. 스킬들은 마법이 많아. 그러면은 어차피 그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 오빠 2를 왜 안 써? 아 2 먼저 쓰고? 어 2 쓰고 그럼 맞딜해봐 W 쓰면서. 어. W 이게 역관광이 좋아. 어. 오빠가 피가 살짝 없어도 W 피읍이랑 2 배리어로 들교해서 우위를 마나가 좀 많이 드네? 아 이렇게 아 이거 뿡 치네. 스턴 5분 됐어? 마나 근데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나가도 되려나? 3분 43초 84초 나 궁극탑? 알 것 같은데? 그 범위가 약간 있거든? 어 궁극기가? 쟤 오면 한번 궁 해볼게. 응. 궁을 배워 레벨 올려. NS덕님 별풍선 10개 W Q를 사람한테만 쓰도록 키우. Q를 사람한테 오케이. 아 미님의 아 매 애들 때릴 때는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 맞추고 달려서. 아니 이를 왜 못 맞췄잖아 이를. 아 그치 얘가 점프 뛰어서 못 맞춘 거 아니고? 아니 아예 그 위치가 틀렸어. 아 그래? 응. 그러면 응. 예측하지 말고 그냥 중앙에 날려. 약간 예측하는 건 좋아. 응. 응. 그렇게 Q 써볼까? 어, 쓰고. 아니 오빠 잠깐만. 그래. 문제가 있다. 뭐가? 자, 2가 터지고 Q가 쓰면 안 되고 2가 터질 때쯤에 Q도 써서 스턴을 매겨놔야지. 그래야지 데미지가 같이 들어가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풀콤보를 빡 넣어야 돼 2 터질 때 터지기 전에? 어차피 근데 이거는 보시라서 그렇게 한 거고. 어. 보시라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전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할 거니까. 2 쓰고 달려가서. 아 근데 이를 못 맞출 거면은 어. Q 쓰고 있으는 게 낫지. 아 확실한 각이면은 EQ를 하는데 그게 힘들면 그냥 Q2를 해. 응 오케이 오케이. Q2에 막 Q2 한번 다시. NS덕님 별풍선 10개 이 쓰고 장판 안에서 싸우라고.
오른 기둥 마냥 들간다 시작. 아 오빠. 응? 플래시 오브 큐 쓰지 말고. 아니 왜 안 맞냐? 잠깐. 오빠 플래시 오브 큐 쓰지 말고 큐 쓰고 플래시 써. 큐 쓰고 플 아 큐 잡아. 다시 해봐. 지금 큐 쓰고 플래시 써 한번. 큐 쓰고 플래시 써.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들어가야지만 형님 쉴드 생겨요. 그리고 다시 큐 쓰고 플래시 쓰고 한번 내가 좀 더 콤보 넣어봐. 이까지 다 이 W. 도봉. 이거를 손을 조금만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아. 좀 좋았어. 나이스. 아 어렵네. 그냥 봤던 거랑은 좀 틀리네. 어렵나 이게? 어렵나? 하루.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조금 빨리 쓰라고. 오케이. W도 바로 쓰. 살기 힘들린 별풍선 10개. 보통은 Q를 맞추면 상대보다 뒤에 있으면 다 맞아요. 큐를 쓰면 상대방 뭐라고? 이가 다 맞는다고? 큐를 쓰고 이를 살짝 뒤에다 깔래. 아 오케이. 큐를 맞춘 다음에 한번 얘 나오면 한번 싸워봐. 다이브 안 되지? TP를 조금 더 빼놔야 돼. 풀피는 조금 그래. 큐 큐를 쓰고 이렇게 달려. 얘는 이를 아껴야 되겠다. 잭 쓰면은 어 그치. 그냥 큐 쓰고 큐 맞은 데다가 이를 써봐. 큐를 맞추고 이를 써봐 한번. 그렇지. 그렇지. 와 MP가 이렇게 많이 나와? 아이템 안 사서 그지? 그리고 오빠 그냥 써. 한번. 어, 얘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맞딜 할 때 W가 제일 좋아. 나이스. 아, 궁 쏠라 그랬는데 MP가 없었다. 오케이. 어 좋았어. 잘했어. 이 정도면 좋은데?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 인생 챔프 지금 느낌 살짝 나. 만화 관리 못하면 침착? 별풍선 다섯 개. 순아 이제 모델 나오면 볼리하면 되겠다. 맞.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만화 아 만화 관리 못하면 침착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어 맞아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NS 린 M 유한님 별풍선 열 개. 마지막에 아 잘했어. 써. 왜 안 되는? 아 아직 안 되네. 다시. 아 좀 하자 제발. 침착 안 돼. 안 왔어요. 내가 아낄게. 내가 스킬을 미니언한테 안 쓰면 되잖아. 오케이. 된다. 이거 이기면? 이거 이기면? 소원? 소원? 오빠는 당연히 이겨야지. 알았어. 잘 배워서 이긴 건데. 뭐 폼, 뭐 백허그라도 뭐 이런 거 안 해주나? 아하하! 뭔가 이기, 뭔가 선생님의 선물이 있어야지. 뭐 도장이라든가 잘했어요. 알겠어. 뭐. 내가 해줄게. 뭐 어떤 거? 백허그. 꼭꼭 이겨야 돼 오빠. 근데 몇 초? 어? 라이 3초. 3초?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꼭 이겨야 돼? 아 그지.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얘들아. 아무것도 없이 이기는 뭐 그렇지. 제가 지면은 근데 오빠 왜 정글 걸렸어? 아씨 탑 바꿔달라고 한번 해봐. 아 이러면 못하는데. 그러니까 먹고 내가 일반화 갈걸. 골뱅이는 오래오래 맞길 할 때 좋은 챔프입니다. 알아두세요. 그치. 오래 싸워도 오래 싸울수록 좋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정글 불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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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오빠 볼베 갈게요. 뱀 뭐해? 와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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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부정하지 마. 좋아 오빠 진짜 캐리 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착하다. 사람 잘 만났다. 그래 그래.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앱에 올려놓고 루는 맞지? 응 좋아. 오빠 만화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으면 침착 들어도 되는데 난 침착 요걸로? 승전부에서? 그게 이게 본인 취향이야. 공인은 진짜 밑에서부터는 예, 침착이 이제 그지? 미드 할 때 침착 많이 드는데 그냥 나 안 들래. 픽? 픽 뭐 어 잠깐만 착 아 맞네. 어,
정글 샤코다. 정글 샤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상대는 라칸 카이사. 라칸 카이사? 라칸 카이사가 존나 타릭. 근데 바텀을 니는 좀 잘 보라 했지. 나는 바텀 뽑기 기도했어 안 했어? 솔직히 나 바텀 모르겠. 뭐 아지르가 나오고 아지르 닉네임이 아지르구나. 바텀 뽑기? 어. 기도 안 했지. 그게 기도 해야 된다니까 탑은. 탑의 그 감수성이 아직 부족하네. 난 정글만 잘 나오는데. 솔직히 아, 정글도 중요하긴 해. 정글에 따라 내가 푸시하고 내가 이 강력함이 달라져. 아 확실히. 인정 정글 중요해. 정글이 개입이 없다? 그럼 나 존나 약해져. 어 근데 아지르 닉네임이 아지르인데? 응.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카밀? 카밀 탑 카밀 괜찮아. 괜찮아? 응. 오케이. 카밀 카운터는 다리우스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카밀 카운터는 다리우스. 오케이. 1000번 잘린 거? 살 수 있는 거나 살까? 1000번 잘린 거 꼭 공짜였는데 저거. 공짜였다고? 응. 안 이뻐? 개 안 이뻐. 이거나? 응. 눈수사 저거 괜찮다 저거. 볼리베어. 경인에 저도 저 싸구려고. 이거나? 그거 괜찮은데? 이거? 응. 다음에 그거 사올까? 눈수호전. 지금 사면 되지. 지금 살 수 있어? 경이가 근본이래. 어 나 있어. 경이가 약간 좀 근본이긴 한데 이게 더 멋있는데? 이거 가음. 걔가 걔가 얘가 얘 같은데? 뭐가 다르지? 일단 봐야지.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 힘들린 별풍선 10개. 한번 찔린 곰이 대립인데. 솔직히 조합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번에 팀이. 오케이. 진다. 제가 뺏고 3초 해드릴게. 응? 응? 재 벌칙이니까. 오케이. 오빠 벌칙인데 그렇게 안 나와? 아, 그 앞에 그, 앞이 좋아요? 아니 아니. 알았어. 아직은 4연패 중이라고? 삐삐. 어이가 없네. 아직은 4연패요? 괜찮아요. 잘하겠죠 설마. 가자 가자 가자. 근데 카밀이 지금 텔점하거든? 점하라서 딜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 이게 점화 딜은 이게 좀 생각하기 힘들 수 있거든. 훅 들어오는 거라서. 알지 알지. 그 카밀보다 좀 내가 약해? 아니 절대 약한 건 아닌데 짤짤이를 맞아주면 안 되고 아, 일단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너무 30% 미만으로 체력이 떨어지면 안 돼. 그럼 바로 맞딜했을 때 점화 걸고 오면 이길 수가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강화큐 있으니까. 점화든 상대로는 초반 라인전에 피가 30% 미만 떨어지면 안 돼. 맞지 반지. 자고. 왜? 하연. 아 존나 아이씨. 왜? 별로야? 돈 날렸네. 아. 아 미안. 아 스킨 마음에 안 들어? 아 근본이 더 이쁘네. 아 근데 근본은 엉덩이가 졸라 커. 엉덩이 군나 실룩실룩거리면서 뛰어간다고. 아니 이게 일러스트는 이쁘던데. 아 이 새끼 입다만 곰 감 입다만 곰 같아. 아 일러스트는 이뻤는데 이게 인게임이 진짜 구리네. 까비? 아 쟤 친구였잖아. 맞장각이야 이 정도면. 진짜 까비 까비. 아 나는 경이 나와있어. 나와있어! 아 이거지! 저 어떻게 하지? 기분 좋아요? 표정? 컨트롤 3에 막 컨트롤 3. 아니 얘네가 날리는 거 춤이야. 아 얘들한테 나도 따봉을 하고 싶다고. 아 그거? 그건 오빠 간축키가 뭔지 난 모르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티. 더블 킬. 뭐야 아 지랄. 아이고야. 아 그만. 미니가 좀 봐봐. 너 뭐하고 있냐 쟤네. 지랄들하고 있네. 또라이 새끼들. 어 정글 살짝 말린 것 같은데. 나는 얘 이 배우고. 그니까 이? 오케이 오케이. 딜교 내가 해? 하고 싶은 말? 응응 하고 싶어 해야지. 아니 아니 그 원에 안에 들어가라니까. 오빠 이 실수야 이거. 내가 들어가라고? 어. 나가 들어가 있어야지. 어. 뭐 이를 썼으면 이 원 안에 들어가. 아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미니언 막타 먹을 것도 아니고 상대는 딜교 할 것도 아닌데 스킬 막 쓰지 마. 아 오케이 오케이. 너
아 이런 짤짤이 맞으면 안 되는데 일단 천천히 먹어봐. 이를 중첩 5에 터트려야 되지 않아 근데 나? 아 뭐야? 이 새끼 때리려다 오빠 하면... 살짝 빠지자 이를 쪼서 그냥 멀리서 2로 막타 먹자 이 2로 저거다 좋았어 라인 당겨줘 괜찮아 라인 오케이, 집착 오케이. CS 지금 집착 안 해도 돼 였어 였어 다 받아먹을 수 있는 라인이야 또 조심히 해놔야 돼 저 새끼 따봉 기분 나쁘네 잘했어 포션 하나 빨고 포션 하나 빨고 이 W 찍자 응 W 큰 거리니까 응 짤짤이 맞아주지 마 맞아주지 말고 너무 쫄아있다 근데 지금 괜찮아 라인 당겨 그냥 이렇게 어. 그냥 이대로 좋다 나도 번개 터뜨리고 싶은데 번개? 그럼 CS를 계속 때려봐 그렇게 어 터졌다 그래 CS 조금 집중해서 먹자고 오케이 오케이 대포 못 먹을 것 같으면 W로 먹어. 오케이 오케이. 근본 평 평타지. 좋아 오케이. 좋아 배웠고 나. 애 맡기라 했잖아. 어 많아. 지금 미니언 많아서 어차피 들교하면 안 돼. 제가 내절하는 거 받아 먹자. 저 평타 치고 W. 평타. 좋아 평타 W. 그렇지. 어 뭐야 이 라인 지금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지. 오호! 허허! W W? 어 W W 배우고. 어 새끼가 지가 초반에만 좋았지. 그리고 제한테 딜교하고 싶을 때 딜교 어. 거는 방법 중 하나가 어. 미니언 막타 칠 때 어. 딜교 거는 방법이 있거든. 어 어떻게? 지금 제가 저 막타 칠 거 아니야. 와서 Q 써봐 볼게. Q W E W E E E. 저거 패시브인데? 평타 한 대 때리고 빠져 W. 오케이. 아 W 오케이. 계속 돌려. 절대 오빠 지지 않아. 응 손이 빨라야 되구나. 어, 손 조금만 빨리 쓰자. 어. 저 새끼 큐 써. 이 나이스 거기까지 미니언 많이 맞고 있어. W 써 W. 아 조금 아쉬운데 느낌 알겠지. 느낌? 어.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내가 좀 MP 아껴야 되는데 이제. 이제 들고 할 때만 어. 많아 쓰면 돼. 큐! 어 잘했어. 상대 스킬 뺀 거니까 어. 상대 진입기거든 저거? 로프 타고 벽 타는 거? 진입기인데 저거 뺀 거니까. 아 씨발 저거 뒤.. 아 내가 이게 아, 안 되는 거야. 아니 마나 막 쓰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흥분 금지. 어, 저기 표식 X표 몸에 X표 어. 있잖아. 어. 거기다 W 쓰면 피해도 된다. 응. 못 먹어 이 새끼야. 오 좋아. 그 다음에 잠깐만 와드 네, 하나만 봐볼까 우리? 냄새 안 좋은데? 어 큐! 아 이 새끼 아 그래 어쩐지 오빠 냄새 났어 아 그러니까. 알면서 당한 거였어 근데 이걸 알았다는 게 엄청난 발전이지 그지 잘했어 냄새 났어 잘했어 개새끼 정글 오빠 푸션도 하나 사 푸션? 어 빨간 푸션 하나 오케이. 사자 그리고 가자 걸어서 가자 어때 해보니까 존나 세긴 세. 잘한 나쁘지 않은데. 아 정글. CS 봐봐 상대 CS. 30개. 괜찮아. 가서 저 다 받아 먹으면 돼. 밀린 라인 오케이. 오케이 잘 된 거 같은데 지금 현재 6대 4면은. 아 CS를. 그 스킬을 써서 먹어 빨리 스킬 많이 MP 많이 든다며 그러니까 그 라인전 했던 그런데 어. 놓치니까 도착하면서 오케이. 이거 막타 먹자 샤코 온데 좋아 아 조금 지워도 될 것 같아 너무 많아 오버 라인이 조금 지워? 조금 지워. 그지, 아, 좀 지워야지. 너무 많다. 불편해 이러면. 왜 안 와 얘? 어 왔다. 어. 어. 이게 지금 라인 너무 많아서 딜교를 지금 못해 일단. 어, 오케이 오케이. 좀 밀어야 되겠다. 지금 그 패시브 터트려야 되겠다. 지금 W 쓸 것 같으니까. 아 Q는 거기서. 아 Q로 쓰는 게 아니라 W 썼어야 되는데. 아 오빠 지금 라인 너무 많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캐시브 터졌을 때 왜 평타 안 치는 거예요? 아니 왜 빠져서 먹어.
아니 쓸데없이 피해 반피 날라갔네. 패시브 터질 때 뭐? W 오빠 포션 빨아라 일단 그냥 포션 피비 찬다 했지 W에. 자꾸 온다고 하니까 포션 빨고 정글 그냥 Q로 호응하자 이거. 어. 가봐 가봐. 잠깐만. 아는데. 아 와드 있네. 병신 같은 새끼 저걸 들키네. 다음에 또 올 거야. 라인 좋아 근데. 좋아. 지금 라인이 딱 좋다. 어? 이거 먹고 얘기하자. 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 팀은 잘하고 있어. 어. 이 새끼 아직까지 있는 거 봐. 와. 풍선 10개. 남순영님 이 스킬 외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큐 서브. 플래시 플래시. 플래시. 원안에 들어가야 형실드 생겨서. 이거 다이브 깐다. 어, 다이브 깔까. 나이스. 오, 오케이. 오. 이 다이브가 되겠지. 이거 못 도망갔지. 그렇지. 이제 푸시 이제 물어준다. 밀어주기. 밀고 싶어. 스킬 써서 막 밀어준다. 이를 저기 뒤에다 깔아놓고. 이를 뒤에다. 뒤에다? 성준님 발풍선 10개. 집 가져 오빠 집 가져. 물결표 물결표 물결표. 오케이. CS 내가 존나 잘해. 심심하니까 그냥 뿅밤 치는데 때린다. 심심하니까 뿅밤 치는데 때린다. 그것도 나 빼드지. 어디서 카밀 장인한테 카밀을 꺼내. 개또라이 새끼가 돌았나. 좋아 좋아. 어 템 잘 샀고. 오 지금 그거 가고 있는 거 맞지? 뭐? 그 예. 어, 서리 볼 거. 어 서리. 맞아. 오 CS 앞서고 있는데? 이게 브론즈인가? 오. 순대 앵글림 별풍선 다섯 개. 한양님 스마트 키 사거리 표시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뭐? 오빠 사거리 표시 키워 켜야 돼? 뭐를? 스마트 키 할 때 스마트 키 쓸 때 사거리 표시 나오는 거. 아 닥치라 그래. 브론즈로 하나. 씨. 브론즈 맞잖아. 나 좀 민다. 어 내가 지금 내가 유리 내가 센터인 거 아니야? 어 맞아 오빠 센터면 오빠 하고 싶은 대로 다해. 오빠 하고 싶은 거 다해. 하고 싶은 거 다해. 하준 나 계속 따라가서 때려. 돌았나 이 새끼. W. 돌았니. 누구 안 써? 괜찮아. 누구 안 써? 뭐 미쳤나 이 새끼가. 따라가서 개 새끼야. 빠이 개 새끼야. 그렇지. 아 돌았나 족박 같은 새끼가. 이거지 볼리비아 왜 앉아 이게 족박. 어. 졸라 세다고 그냥. 장난하나. 지금 나 내가 센 타이밍을 알거든. 어 그지 그지. 그게 롤의 기본이지. 그지. 오케이 포탑 좀. 채굴 좀 해주자고. 카메 노텔. 나는 텔까지 있으니까 두 개 뺄게. 나스님 재능이 골드 가겠는데요. 오. 나이스. 이득 많이 봤다 오빠. 이 집 갔다 와서 이거 하나 빨리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냥 밀고 갈게. 이를 뒤에 깔고. 아직 텔 있으니까 텔쓸 때는 좀 과감하게 갔다가. 이제 탐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키를 한번 따잖아. 그러면은 계속 이겨. 아 이제 숨을 못 쉬지. 어, 이제 숨을 못 쉬어 탑은. 한번 숨을 못 쉬어 이제 카밀은. 마나까지 다 채워서 밀어줄 거니까 나 그냥 바라갈게. 마나 부족하면 마나 다 안 채우네? 응? 마나 어 쏘리. 뭐야 이 새끼 당기는데? 카밀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카밀이라는 거지? 잠깐만. 오. 이걸 왜 안 가? 판단 나빼도 좋은데? 가보자. 큐 어디 있을까? 어 근데 큐 어디 있어? 뭐야 이 새끼. 뭐야? 나 큐 왜 지금 써? 이를 미리 쓰지 마. 큐 쓰면서 있어. 어머 저 놓쳐 설마? 아 장난하나. 여기 가. 여기 칼 다 왔다. 빼 부러지 새끼다. 판다 쓰레기네 개새끼. 큐가 어디 큐를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어 집에 놓고 왔어 잠깐. 오케이. 왜 놓고 왔지? 큐를 어디다 팔아먹은 거지? 왜 눌려졌지? 뭐야. 아유 브론즈 새끼. 아유 어, 뭐야 잘렸네 자꾸. 어. 빡 돌아서 오겠지 같이. 그분은 일단 미드 쪽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카밀이 올라올 거야. 카밀한테 킬 해주네. 지금 CS 양호하고 지금 전령 치는 것 같거든. 전령 쪽 한번 쓱 봐볼까? 치잖아. 이거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 아지르도 안 오는데? 마다나 봐.
야 이건 하지 말자. 샤코가 너무 멀다. 샤코가 이쪽으로 바로 안 온다. 오는데? 솔직히 지금 레드 쪽 가고 있었거든? 해봐. 아니 아니 하지마 하지마 너무 멀어 아직. 해봐. 이거 다 먹고 일단 한번 쓰... 어? 아비 오빠 쟤 이 큐를 카메라한테 박지? 응. W 쓰고 공 한번 박자. 그렇지! 아! 가자 아지로 왔다. 스킬콜 놀리고 W랑 큐. 어! 우리 됐으네. 근데 잘했어. 판단력은 진짜 좋았는데 스킬 쓰는 것만 조금 잘 썼으면 좋겠다. 스킬 분배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Q를 전령에 안 쓰고 카미한테 썼으면 잡았을 것 같아. 응. 그러니까 까비 까비 Q를 카미한테 썼으면 돼. 카미 오케이. 응. 그거도 많이 세니까. 뭐? 왜? 아니 웃겨서. 뭐? 너무 개못해. 아니 첫판이야 첫판. 오케이 인정. 손도 안 익었어. 첫판이니까 인정. 왜 이 개새끼네 이거. 바텀 차이가 확실히 있네. 바텀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상대가 잘하고 있는 거야? 상대. 아이고 어 근데 서포트 많이 뒤졌네. 카이 되었습니다. 어 근데 이거 바텀 뽑기 약간 실패한 거 같은데 오빠?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일단 나 꼭 무직하게 밀어야 되겠다. 남소나 정도 빈 별풍선 10개 레벨이라도 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레벨이 없으면 눈 썩는다. 아니 지금 CS 봐봐요 여러분. CS 봐봐요. 굉장히 CS 레벨이 아니야. CS 양호합니다. 네, 지금 30개 차이나 CS. NS 딥솔님 별풍선 10개 흉망치 어디 갔어 동서가. 일단 나 와드를 안 사왔네. 괜찮아. 솔킬각 한번 보자 오빠. 카밀 까보면. 응. 응. 그냥 밀. 얘 CS 먹는 거 허락하지 말고. 오라오면. 저기 아 왜 미드까지 터지냐 씨부레. 아니 오빠 이래 감정적으로 쓰지 마. 실드 아니 아니 아니. Q 쓰고 있어 무조건. Q 쓰고 E. 어 E를 지금 자꾸 땅바닥에 버리잖아. E도 주요 스킬 딜인데. 감정적이지 마. 어 지금 일을 자꾸 감정적으로 스킬 쓰네. 다시 침착하게 해봐. 응 침착하게. 지금 내가 뭐 딜교 굳이 안 해도 근데 빨리 안 해도 되잖아. 딜교 해도 이겨. NS덕님 별풍선 10개 이 장판 안에 들어가야 쉴드라고 이 새끼야 피키엘. 아 왜 자꾸 일을 먼저 쓰냐고. 포포 얘 대포 못 먹게 견제. 하지 마. 알았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실수는 할 수 있어 실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저 스킬 겁나 막 쓰네. 아, 저 개 존나 열받게 하네. 땅해라. 아, 저 오빠 벌써 들고 졌잖아. 근데 이거 이길 수 있거든? 아이 스킬 쓰지 말고 상대가 쓰면 쓰라고. Q를 왜 써? 그러다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또 궁서 들어오면 지금 이길 수 있어 아직. 이길 수 있어? 어. 내가? 어 가능해 이게? 궁 있잖아. 솔직히 점화가 근데 점화 있으면 약간 힘든데. 궁을 먼저 써?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서 시크 쓰면은 이 새끼 들어올 것 같아. 들어오면은 풀콤보 박아. 오케이 오케이. 응 내가 먼저 박아도 되지. 점화 있으면 근데 힘들다. 점화 있지. 점화 있으면 약간 힘들어. 잠깐만 이 새끼 왜 이렇게 죽을 듯이 싸우지 말고 그러면 살짝 대기만 하던가. 나 이거 집 갔다가 아 잠깐만 이거 내가 합류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합류할 건데 테리 없는데 이거 내가 이겨? 아 나 테리 23초 아니 일단 미니언 받아먹을까 지금 라인 크다. 일단 라인 크다 라인 받아먹자.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아 이거 애들이 멘탈이 안 좋은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축가. 집 가지 마. 응, 저 뭐 갔네. 카밀이 간 거 같은데? 어, 카밀 간 거 같아. 왔다. 응. 뭐 하려고? 이거 가려고. 응. 어 이거 이길 수.. 아 내가 판단할게. 나 아이템을 사고
살기 힘들림 별풍선 10개. 일단 사고. 골뱅이는 먼저 싸움 거는 게 아니라 미 앞에서 미니언 못 먹게 서 있다가 들어올 때 받았으면. 자, 가갑을 가는 게 맞. 나 정령이 형사 맞아 이거? 정령이 형사. 가갑이 맞잖아. 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덤블족계 하나 가고 정령이 형상 가도 돼. 상대 라이너가 AD면은 정령이 형상 2코어로 갈 필요가 없어. 정령이 형상 3코어로 가도 돼. 오케이 오케이 좋다. 근데 아직 괜찮아. 아직 오빠 이길 수 있어. 할만해 할만해. 보여줘. 근데 이용 이용 할만해. 제약기 다 먹는데. 나는 여기 국구치 밀어야 되겠다. 오? 태양감 나쁘지 않은데? 가야돼 가야돼 이거는 가야돼. 플래시 써서 해봐. 플래시 써봐 한번. 플래시 써서 카이사 그렇지! 그렇지! 다 써 씨발. 궁극기를 조금 빨리 쓰긴 했는데 궁극기 아직 잡는 거 뭐라고 다 써. 오빠 그 그만 그만 이제 그만.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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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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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스킬 하나하나 쓸 때 모든 걸 쏟아붓지 말고 님 별풍선 10개 스킬 분배를 해. 들으면 모니터 깨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프로만 깨주고. 아 맞다. 궁을 감정적으로 썼네. 스킬을 약간 분배를 해봐. 그때 그때 딱 필요한 스킬만 써. 나쁘지는 않거든요. 쉴드? 쉴드 알아. 아니 너무 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거지. 님 별풍선 10개. 너무 따고 싶은 마음에. 아, 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님 별풍선. 아니 이 새끼들 좀 해보. 잡는 딸피에 닥쳐 박네 키키얼. NS덕 님 별풍선 10개. 이 스킬장판 위에서 싸우라고 시골. 아, 이 스킬장판? 오케이 뭐야? 어 간다. 어 가야 돼. 연이 싸우라 이거지? 어. 아 근데 아리가 Q 맞추고 W P 아리가 그렇지 W 나이스 이거 내가 다 했다 이거 다 했다 그렇지 W 나이스 이거 다 했다 어 이거는 난 탑까지 잘했어 얘는 싸움만 걸어주면 이성을 잃어서 지가 뭘 하는지 몰라 알아 이 새끼야 약간 큐토리얼 막는 것 같기도 하고 오빠 오빠 이 그렇게 쓰지 말랬지 아 나 미니언 밀라 그랬는데 이 새끼 왔네. 미니언 밀 때도 스킬 생각하면서 써 상대 있을 때에는 갑자기. 오빠 스킬 하나 빠졌을 때 상대가 그 틈을 파고들 수가 있다고 오빠의 오빠가 스킬 하나 쓰는 게 약점을 노출하는 거야 그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스킬 쓸 때 생각 좀 해 어 스킬 절대 막 쓰지 마 즐겨 그 라인 전할 때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 새끼도 못하는 애니까 엄대 엄이니까 이게 어. 오빠 지금 비비는 거야 궁금하이 NS님 유한님 큐도 그렇게 막 쓰지 말라니까 제가 잘하는 애면은 어? 얘 스톤 빠졌네 얘 입 빠졌네? 어 들교해야지 평타로 먹어 어어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아 맨피가 무한인데 오케이 오케이 들교가 먼저니까 오빠가 전력 먹었어? 어 내가 먹었어? 어 그러면 라인을 빨리 밀고 어 따야지 W 큐를 맞췄으면은 EW는 바로 써줘 오케이. 연계 Q 쓰고 평타 때리지 말고 EW 바로 나 빨리 할게 전령 나이스 내가 먹었네 좋아 이거 탑 깨면서 같이 들어가 전령 박으면서 바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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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싸워? 이속 빠른데 왜 안 따라가 계속 괜찮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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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아니 이거 미니언 빨리 밀어줘야지 그 한 타인은 더 먹을 수 있잖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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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지? 느낌 왔어 오케이 어, 센까 이게 게이득이야 인정? 응 박았잖아 인정 어 노틸러스 왔다 집 간다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이거 아리 아리 때문에 이거 가는 게 낫겠다 좋아 좋아 오야유님 별풍선 10개 오 아 이거 못 이길 수 있어? 응 어? 이주 잘 컸네 갑자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오빠도 잘 컸어 그리고 오케이 오빠도 잘 컸어 이길 수 있습니다 노틸러스 꺼지라 하고 NS덕님 별풍선 이렇게 하면 안 돼 상대방이 대기하러 들어오면 끄쓰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치 NS신나랑님 별풍선 10개 형 진짜 머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지 없어 없어
NS 유펜님 별풍선 10개. 또 잡을 것 같아서 거기에 물이 잇따라두면 홍보가 자연스러워요. 아. 어? 어? 어, 카밀이 미쳤어. 오빠 빨리 가주자. 이거 올라가 보자, 일단. 빨리 뛰어가. 어, 근데 저 스킬 없는 거 좀 아쉽다. 풀을 맞출 수 있을 때부터 썼어야 됐는데. 딱! 나 여기 방에. 오케이, 야 이거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아리, 저, 야 아리! 이거 총 눌러봐. 정글 죽으면 바론 안 가나? 어, 정글 죽어서 바론 갈만한데? 이거 끌면은? 어, 까비! 어, 잠깐만, 바로 들어가! 쿵쿵쿵! 빵! 쿵! 그렇지, E랑 W 쓰면서 PF 하면서 그 다음 궁 이제 꺼진다! PF 빠져, 어, 빠져, Q로 어, 빠지고! 어, 어, 그렇지! 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이게 바로 어그로 핑퐁! 어. 들어갈 땐 들어가고 적당히 어. 스킬 뺀 다음에 다시 오빠는 살아야 돼. 오빠가 이니시를 걸고 어. 다쳐놓고 죽는 게 아니라 어. 살아나와야 돼. 아, 또 어. 살아남아야 어, 돼. 그치, 그치. 나는 항상 전사한다는 마인드로. 아, 그럼 절대 안 돼. 어, 어. 난 무조건 전사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좋아, 좋아. 느낌 좋았다. 어. 내가 텔 타려다가 말았다. 한라인만 좀 하고. 장렬히 전사했구나, 항상 탑에서. 어. 일단 거의 난 도구로 살았거든. 어. 존나 약한데? 뺄게. 빼고 아이템 사야 되겠다. 아니 밀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좋아 미, 어 밀어보자. 아 뭐야 얘 뭐야. 아 막 있네. 아씨. 야 오빠 그냥 걔가 너무 싸우면 싸우면 하고. 지금도 지진 않아. 근데 집 갔다 오자. 어, 나 아이템 사고 볼래. 템 사오자. 완벽하게 여기서 제압골 주면은 너무 손해야. 그렇지! 어 이제 탑을 조금 탑의 기본이 조금씩 몸에 스며들고 있기 시작하네. 어. 좋아 좋아. 바론 아까. 근데 이거 솔직히 바론을 먹을만 한데. 탑과 탑과 탑 쪽을 갈 걸. 아니 아니 오빠가 지금 바톤 가도 돼. 카밀이랑 만라인 쓰면 되네. 텔 있다. 네. 아니 노트라서 오빠 팬이라서 신기하네. 응? 어 그래 잘해라. 제발 브론즈 벗어나자. 어. 아 W. 일단 애들 보였어 위에. 오케이. 어 이거 몇 명이야? 아, 몇 명 되는 거 같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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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 안에 있고 방금 그거 오빠 일단 얘부터 빠르게 잡고 빠르게 잡고 그 다음에 어 얘 걔까지 얘가 궁 아끼게 하지. 큐 궁 아끼고 어 그 다음에 죽을 거 같을 때 죽어 W 큐 빵 개새끼야. 오빠 이 W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이런 거 좋아. 나 할 만큼 했어. 이게 성장한 거 어. 솔직히 조금 더 싸웠어도 됐거든? 플래시 쓰면서 W 쓰면 이거 가야 돼. 이거 나 이거 왔어. 큐 그렇지! 왔지. 내 이거 탁탁탁탁 볼 줄 알거든. 이거야! 빠지는 쳐? 이 새끼들 엿들었겠지? 어 빠지네? 이게 내가 원하는 탑 라이너야. 오케이. 치고 빠지는 거 장렬히 전사하는 거 절대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오빠도 살아야지. 맞지 어. 맞지. 팔아주고 한번 가고. 좋았다 좋았다. 자, 일단 가자. 탈까지? 응 뭐 없잖아. 좋아, 뭐 쓸 게 없잖아. 좋아 좋아 가봐. 탈이 죽여. 그냥 이 새끼 서포터야 그냥. 뭐야 탈이 9까지 뺐어 오빠가. 오빠가 탈이 9까지 뺀 거야. 아 좀 해봐. 너, 아니 잡아 그냥 괜찮아 먹어 그냥. 아니 오빠 잡으셨어. 큐 큐 큐 큐를 먼저 써. 아 씨발. 그렇지. 군방이네 거지 같은 새끼. 아, 파이팅. 그거 좀 지워줘. 드디어 성장했다. 첫 판에 이 정도. 암순이 드디어 성장했다. 아이템 바로 사갖고 여러분 사고 가자. 성장했습니다. 나 텔 없으니까 용 가야 돼. 바로. 좋아 좋아 좋아. 그럼 판단 좋아. 약팀원 출신이라 텔도 적절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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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먼저 쓰는 것만 생각하면 잘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카밀이 이거 오빠 카이사 봐야 될 것 같아. 카이사 카이사 큐. 그렇지! 아. 나이스. 와. 와. 아. 내 밑으로 다 꿇어, 씨바. 여러분. 너무 감동스럽지 않나요? 아. 좋았다. 이거 미드 간다.
아, 지금 미니맵 미드. 보고 타릭이랑 그거밖에 없으니까 미드 아. 1차 내가 날릴 수 있어. 미드 1차, 2차 없는데? 여기야, 요거까지. 요거만 날려, 짧게. 12초니까. 오케이, 해봐 한번. 그거 타릭이야. 안 되겠다. 왜? 안 돼. 다, 나 아리랑 나왔어. 그래, 알았어. 빠져. 상대 정글 좀 털고 빠져. 상대 정글. 오빠 그 핑화는 언제 박을 거야? 상대 정글에다 지금 여기다 박으려 했지. 거기에 맞으면 되겠네. 그래. 나이스. 나이스. 이거 바론 가져고 바론 핑 찍어봐. 바론? 아 근데 이즈리얼 너무 멀네. 원딜이 너무 멀다. 안 갈래. 먹자고 하는데 아지르라서 좀 빠른 거 같은데. 이거 바론 가자. 이거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어. 바론 가자. 야, 오빠 먼저 쳐. 저 설명탄 타고 넘어가서. 어. 원에 들어가서 W. 오케이 좋아. 온다. 봐야지. 어 잘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 이거 버스하고 빠지는 게 좋겠다. 이제 없어서 오빠. 오빠 한번 해볼래? 보여줄래? E랑 W. 나. 아 존나구나! 까비! 포커싱 조금만 깔끔하게 하면 딱 좋았겠다. 이즈. 궁극기가 약간 좀 아쉬웠어. 큰 그림. 그래 이즈가 밀었으니까. 그래. 궁은 내가. 첫 판이니까. 아니 근데 아니 다군다가니까 뭐 아무것도 못했네. 자 3포 이사 안 배웠어. 여기서 란두인 가자. 란두인. 란두인 오케이. 그냥 일단 이거 솔랭 할 때 솔랭 골뱅 할 때 오빠 조금 팀그 뭐지 스테락 이런 거 좀 가도 돼 딜템? 근데 이게 CK 할 때 그냥 좀 다가는 게 좋아. 그리고 어 잠깐만 어 아 이래서 내가 바로 판단이 내가 왜 안 좋은 놈이 있어? 아니 바로 판단이 안 좋았던 게 아니야. 노틸러스가 던진 거 오빠 못한 거 아니야. 맞아. 어 나이스. 잘하고 있네 노틸. 나이스. 진짜 이겼어! 사람 경기가 아니다 여기는. 엄대엄. 먹이사슬 같은. 여기 구간이 진짜 좀 엄대엄이긴 하네. 누가 이길지 몰라. 끝까지 봐야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억지게 안 밀리면 해보고 보는 거야. 아 이게 몇 번 해봐야지 이게. 궁은 스마트키 빼는 게 어때 오빠? 벽도 넘어야 될 때가 있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지. 정확하게 딜 넣을 거면 정확하게 조준해야 되니까. 아 이거 미포 먹는 연습 해야 되겠다. 머포. 아 난 이제 만족스러워 이 정도면. 이거는 난 이 정도면 오빠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 티어 CK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볼리베어로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잘 안 먹어 지금. 타이밍 모르겠네. 내 탑 밀고 눌리면 안 되는데. 여기 탑 오지. 탑으로 애들이 와주면 좋겠는데? 좋은데? 오도 좋아, 오도 좋아. 오, 존나 세네, 아직. 이런 거는 원딜이 한 대씩 쳐줘야 되지. 뭐야, 이 새끼야. 이즈리얼 어딨어? 이거 다이브. 아니 이주 뭐 다이브 까야겠다. 가자 이거 플래시로 카이사 봐봐. 그렇지. 그 다음에 다이브 이거 얘 아, 들어갔지. 아 궁극기가 아니야? 포탑을 못 올렸어. 못 올렸어? 응응응. 아 그래? 까비인데 이러면 내가 때려진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아 이즈 프리딜이네. 이즈리얼이 프리딜인데 포탑을 클릭을 해야 돼 혹시? 아니 그건 아닌데 그 포탑 그 레이저빔 나오는 그 원 거리 있잖아. 어. 그 안에다 써야 돼. 아 잠깐 졌는데? 안 쳤어 안 쳤어. 상대왕님 풍선 10개 궁을 너무 못 쓰는데. 아트리가 가서 막으면 돼. 아군이 당했어. 제자리 점프 좀 하지 말래. 아 더 멀리? 어 멀리 도약할 수 있어. 볼리비오는 궁극기로 도약하는 캐릭터야. 어 좀 더 도약해. 백도도 안 되잖아. 아, 이거 레알 엄대엄이네 근데. 백도도 안 되잖아. 아니 이게 진짜 아니 엄대엄이야. 와 사실. 아니 투옥제기에 우리가 더 불리해. 그렇게 돼버렸네 방금 전 때문에. 어 다이브 까면 안 돼. 플래티넘 이하로 다이브 까면 안 되는데 괜히 이상한. 아니 다이브는 해도 되는데 좀 일단 오빠는 스킬 맞출 생각이나 하자 그냥. 오케이.
제 스킬만 맞췄어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건데. 할모온블리트님 별풍선 10개. 가수님 이 쓴다고 쉴드 생기는 게 아니고 이스도 원에 있어야 쉴드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손이 안 되시는 거죠. 이스 원에 있어라. 아, 오케이 오케이. NS 택배리사님 별풍선 정도 되지 않나? 선생님들은 만족하고 가십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 크게 뭉쳐 먹다가 끝날 각이네. 뭐 그렇다면 오빠 W 오빠 상대 궁 빠졌다. 궁 뺐다. 살짝 지금 빠질 타이밍이야. 상대 궁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 뭐 빼줘. 만전해서 잘 싸웠다. 근데 빼줘. 이거 상대가 못해서 이긴 거 알지? 어 알죠 알아. 어. 서로 한 번씩 못하는 거지. 엄대 엄. 이걸 왜 이겨?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 아 저 한치 앞을 모르겠다. 나부터 졌어. 왜? 그걸 보는 게 없어 지금. 오 안해? 실속이 없는 거? 한타 어. 이겼는데 실속 없는 어. 거? 어. 아까 마지막 턴이었나 봐.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요거 먹었는데 이거 지금 다음 용도 물용 나오잖아? 오빠 안 죽어 이제. 물용 4용 먹으면 오빠 안 죽어. 아 빡세네 진짜. 와 이게 30분 아 30분밖에 안 했어? 그리고 란드인 사용 아이템이야. 2번 눌러야 돼. 내가 먼저 누르는 거야? 응 근처에서 가서 어. Q로 부른 다음에 한번 누르면은 어. 아 그건 알지 알지 어, 이송 느려져. 오케이 이거 라인 안 좋다. 근데 어쨌든 개 싸움에선 계속 이기는 거 같은데. 어. 이거 내가 원딜 물어야 되지 카이사. 아리나. 아리나. 제발 루판테 큐스티 좀 쓰지 마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달리려고 그러지. 달릴라고. 그럼 잘라 먹어야 되는데? 어 좋은데? 좋아. 이거 잘라야 되는데? 잡아! 아! 까비. 제발. 어 그래도 억울하다. 이즈 이즈 이즈. 이즈 없잖아. 어 아침에 아, 너무 내절인데? 어머머머머머머 너무 아, 좋겠다. 줄 알았다. 오빠 이거 빼는 게 좋겠다 일단은. 다 물렸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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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좋다. 아지라고 잘려가지고. 아니 가라고.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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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절. 아 까비. 까비. 아, 아깝다. 아, 나 이 잠깐만 바론 주고 약간 텔로 같이 밀까? 근데 아, 이즈리얼이 완전 합류를 안 하네. 이즈는 계속 백도만 하네. 이즈 어, 같이 미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즈랑 같이 가서 이즈한테 같이 가서? 어. 그럼 애들 그쪽으로 더 올 걸? 그렇지. 응. 더 안 좋아져. 아지르 살람 19초 남았거든. 이렇게 보자. 제 가보자. 내가 혼자인데. 아 탈은 무적 있고 이거 저거 빼먹으려다가 저게 스킬 다 쓰고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짜 이거 빼먹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나? 어 이즈리얼. 아 존망이다. 오빠 저 밥 맵 봐봐. 아 아이고야. 존망이다. 아니 이즈 스킬 이거 왜 이렇게 조금 주의를 보고 그러나? 잠 내가 집에 왜 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채팅으로 이즈님 미드로 오세요라고 참석. 이즈 그리고 이제 숫자 분리해서 뭐 그냥 라인 받아 먹어야지. 라인 받아 먹고 바론 줘야 되지. 아니 근데 바론 안 갈 수도 있어. 먹고 있나? 아 미연한테 큐 쓰지 말라 했지. 아 지금은 썼는데. 어 어, 어떻게 어 오빠 집 가서 미드 바텀 막아야 돼. 어어어어어 아 이거 한타 잘하면 이겨. 이즈 부초. 이즈 살아날 때 한번 같이 해보자. 오빠 맞으면 안 돼. 매우. 아 이게 마지막 한타야. 물었나? 아 까비. 아, 물으라고? 오케이. 큐 써봐. 큐 쓰고 플래시 한번 해볼래? 나이스. 그렇지 오빠 잘했다. 어. 오 상대 궁 빠졌다. 살짝 빠져 궁 썼을 때. 아니 아니 상대 궁 썼을 때 살짝 빠졌다. 내 전하지 말고. 어 다시. 큐 쓰고 2번 사용 아이템 쓰고 오케이. 카이사 보자. 카이사 카이사 어딨어? 오케이 큐로 달려. 내 발로 달리라고. 내 발로 존나 달리라고 오빠. 왜 이렇게 느려 씨발. 궁 쓰자 맞추고 WPF 하고 큐로 한번 맞고 WPF 다시. 그렇지 오빠 또 어딨어 나 찾아봤다고? 마무리 오빠가 하얗게 불태웠다. 뭔지 몰라. 네가 사온 거 같아. 난 손 노래 듣고 너 머리 맸어. 나 이때 졸라했어. 아
바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바론? 아니 그냥 밀면 이기는데? 밀면 이길 것 같아? 어. 억제기 날리자 일단 그러면은 오빠의 판단대로 가보자. 이거 이겨 이겨. 오케이 오케이. 이건 바론 가는 순간 지는 거야. 공을 쓰라고 하기 전에 절대 안 쓴대. 아 궁은 끝까지 아니야, 아니야 근데 궁 아낀 거 좋았어 지금. 너무 하던 것도 궁 너무 빨리 써서 안 좋아가지고. 저기 뭐야? 어 이거 죽여. 내 토너먼트다. 나이스. 슈쳐 이거 이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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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몸 대야 돼. 내가 몸 대야 돼. 저, 몸 눌러봐. 템 눌러봐. 애들 몇 아니 아니 괜찮아. 이거 돼 돼 돼. 그래서 던지면 안 돼. 아니 아리 1초야 오빠.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빠져. 아니. 아니. 아니 얘 잡아. 잡아야지 개새끼. 왜 이렇게 말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 잡아야지. 저 새끼 한 마리 나왔는데. 아니. 내가 아리 1초라고 말했잖아 오빠.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 우리 팀이 해주나? 아, 팀이 해주나? 설마 이거를? 아니, 아 잠깐만 안돼 안돼. 어 아지러워. 안돼 안 돼. 그거 왔어. 아 진짜 안돼. 어 나중에 안돼. 샤코 샤코. 샤코 뭐해? 나 텔 있다. 오빠 텔 있어? 샤코 뭐야? 샤코 먹었잖아 용 사용. 아, 이게 이렇게 진경기라고? 빡빡스님 별풍선 다섯 개. 근처에 아군 미니언 없으면 서 잘한 분이라도 남습니다. 아니 오빠 몇 초야? 9초? 나 딱 9초 9초 나와서 막으면 될 것 같아. 2주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나 테스터 막을 수 있어. 라인 좋아. 응. 미드만 막으면 돼. 테스터 한번 막아 비싸게. 백도? 아니 아니 뭘 백도야 말도 안 돼. 빨리 미드 막아. 미드 미드 막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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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자, 잠깐만 어 존나 아픈데? 자 미즈고 나 19초 그래서 살살 해야 돼. 딱 저기 중단 많이 들어가고. 봐봐 오빠 이거 할만해. 큰 없는데? 2번? 맛있어. 그렇지 잘렸고. 야 역시 브론즈는 진짜. 아 그럼 이거 미즈 나오니까 미드 미드 잠깐만 이거 이거 가져야 돼. 혼자는 안 되는데? 이거 해볼래 오빠. 아리 삥 돌아서 그쪽으로 가. 어 그부 아, 보이는 거 보이는 것도 어 큐 뭐지 큐지 큐 쓰면서 큐 쓰면서 어. 큐 쓰면서 오케이. 인간으로 다른 스킬도 써줘야 되나? 이 뒤에다가 까비. 어 잡았다 오빠. 아, W 다이소. W W 나이스. 어. 그렇지. 오케이. 자 다시 켰어. 오케이. 진입 막아주고. 좋아. 그냥 써도 돼요. 써버려 그냥. 그냥 안 썼다 주지 마. 온라인 좋았다. 아 이거 깔 거면 그냥 전기 풀다. 그렇지. 일단 타이브 좋았고. 와 블리베어 안 죽는 거 봐. 바다용이라서 피 계속 찬다. 미쳤다. 오빠 끝내 끝났다 이거 이겼다. 어. 오빠 얘 끝내면 안 될까? 응. W PF 한 번에. 맞아. 이걸 어떻게 이겼어? 와 이겼다. 오케이. 인정. 진짜 잘했다. 첫 판 치고 진짜 잘했다. 어. 잘 따라와줬어 오빠. 오케이 오케이. 어 고마워. 아 와. 칠드라이 물결표님 별풍선 100개. 아 이걸 이기네 진짜. 딜량이랑 딜량 한번 보자. 잘했는데. NSN 활락S님. 활락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딜량 25,000. 7,000. 캐밀보다 많이 넣었잖아. 어. 그럼 된 거지. 카멜 고정딜이잖아. 론니 태안님 고정딜은 100개. 아니야 오빠. 아 진짜? 아 감... 됐어 이겼어! 오빠 오케이, 어. 나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 있어. 블리베어 진짜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러고 오늘 하루만 대충 맛만 보고 이렇게 찍먹해보고 버리는 거야 아니야? 절대. 절대 진짜로 쓸 거야? 앞으로? 어. 진짜? 내 영혼의 영혼의 캐릭터야. 진짜.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진짜. 아 내가 안 할 거 같아? 하지? 아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백은 아 부백했다. 볼배 좋긴 해. 진짜. 잠깐만. 남수님 굿 좋았습니다. 노티 로테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어땠어 이러네. 아 잘했어 오빠. 오케이 난 다 배웠어 진짜. 진짜 잘했어. 이거 완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진짜 잘했다. 하나 얻었다 스케일.
선생님도 계급 낙들. 그러니까 진짜. 아 진짜 너 뭔가 뿌듯해 나 지금 되게. 나 지금 뭔가 되게 뿌듯해. 어. 아 백허고요? 아이 됐어요 괜히. 괜히 막 아예 했는데 아까 그냥 포 그거 했으니까 그걸로 해. 괜히 뭐 백허그 했다 해서 친구들 일단 못 사귀면 어떡해. 어. 잘 따라왔어 오빠. 내가 안마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어, 마사지? 아, 어, 있어 다 이. 아 됐어. 어? 아, 됐어. 빨리 앉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10K도 바로 못 나가지 이거에 10K. 근데 쉬 아니야 근데 이게 뭐든지 쉬운 캐리가 없는 것 같아. 확실히 쉬운... 막상 또 해보니까 또 틀려. 난 존나 쉽다고 생각했거든? 아니야. 또. 또 확실히 숙련도 없으면은 뭐든지 쉬운 캐릭은 없어 진짜. 오케이 요 정도면은 그래도 남순 오빠 CK에서 이제 그래서 말파이트, 모데카이저, 술드라이 물결 아직 돌변 아직 연습해야 돼. 아, 근데 연습은 이거는 다른 카밀 챔 손챔보다는 쉽지 칼챔보다는 오케이. 아니지 선생님 왔는데 선생님 알려줬는데 복습을 하나도 안 하고 방종한다 그야말로 거짓부릉이지. 그래도 한양님 일단은 여기까지는 해야 돼. 왜냐면은 아. 시간이 우리가 몇 시에 만났지? 10시? 10시? 그럼 내 아니 5시간이야 게임 BJ라서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오래 하고 이런 건 또 있는데 힘들긴 할 거야. 아무튼 그러면 수고했어 오빠. 고생했어. 자 담배 한 대 피워볼게 선생님. 자 감사합니다 진짜. 담배 아, 배우든가 그러면 담배? 어. 알았어. 본인 그래도 한영님 방송 이렇게 좀 소개를 아 그래도 돼? 응. 오케이 알겠어. 한 대 피고 와. 응.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잠깐만 나 머리카락 좀 아, 남수오빠 가르쳐주느라고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 불러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저 방송도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팬가입도 한 번씩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 남수오빠 남수오빠 가르쳐주러 또 올게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나 진짜 조금이라도 진짜 딱 남수 오빠한테 진짜 딱 이만큼이라도 도움 냈으면 좋겠다. 어 그런 마음으로 한 거니까. 아 근데 진짜 막판은 좀 극락이었어.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셔서 아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S 파오이의 이님 별풍선 11개. 저 오늘부터 구미 들래연 헤헤. 감사합니다. 아 팬가입까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티어가 지금 실버인데 아 저는 골드는 금방 찍어요. 예. 아 남순 오빠 가르쳐 줄 실력은 되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 감사합니다. 설구도주방님 별풍선 10개. 선생님한테 사랑의 매 맞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님 별풍선 5개. 아니 나 진짜 뿅망처럼 엄청 세게 후드룹해. 어. 김별수님 별풍선 10개 고생했어요. 아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NS 비행기님 별풍선 10개 몇 시에 아, 방송 키나요? 아 저는 보통 6시쯤에 키니까 저녁 시간에 네 잠시 봐주세요. 네 저는 일단 방송 키면 일단 먹방부터 시작하니까 먹방 보고 싶으시면은 오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로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뿌듯하다. 아 너무 뿌듯하다.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아. 자고 가라고? 안 돼요. 아 요즘 바로 택시 불러야죠. 안 돼. 바로 택시 불러야지. 영화요? 영화 자고 가라. 안됩니다. NS 비행기님 별풍선 10개. 새벽 3시 는 위험해요. 자고 가요. 아 택시 타면 괜찮아요. 집 앞까지 가는데요. 뭘 낳고 가 이씨. 아 뭘 낳고 가. 아이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남순 오빠 평소에도 롤 방송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CK에서도 잠깐. 아 근데 남순 오빠 나 안 불러줄 것 같아. 남순 실물은 어떤가요? 얼굴 되게 작아요. 오빠 칭찬했어. 어? 오빠 칭찬했어. 나. 아 진짜. 오빠 칭찬했어. 화장실에 영역 표시라도 놓고 갔대요. 하 한양님 이제 왔는데 좀 짓궂게 했더라도 그 4시 뭐지? 방방바 해주시고. 다시야 또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피부 진짜 하얗고 예, 몸매도 좋으시고 이쁘시고. 됐어 그만해. 오빠 입 발림만 하는 거 다 티나. 영혼 없는 거 다 보여 눈에. 개소리야 누가 봐도 너 몸매 좋고 이쁜데. 아 그랬어. 남순아 감사합니다. 누가 안 좋은데 좋다 그러면 개소리지.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성격 조금 안 좋게 봤었거든? 어어. 좀 약간 디코하면서 좀 아 성격 파탄장가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랬었어? 아 좀 인성이 좀 보였어. 어, 근데 아니야 그냥 그 방송에서만 그런 거야.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자 덕분에 캐릭터 하나 늘었어. 오빠 앞으로 볼리뷰 많이 해줘. 알겠지? 진짜 약속. 알았어. 볼리뷰 진짜 많이 해줘. 알았어. 더 연습해. 한 번 더 알려주러 와. 어 알겠어. 또 알려줄게. 언제든지 어.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네, 매일 저녁 6시? 응. 6시에 많은 사랑 부탁해주세요. 아이, CK 감사합니다. 열고 그러면 나도 그 한번 신청할게. 오 좋아. 볼배로. 나 곧 조만간 오미키님이랑 같이 원딜 고정으로 이렇게 해주실게. 아 그럼 나 해줘. 나 어. 내가 신청할게. 근데 오빠랑 황배님 탑이 누구야? 아 그 무드컵 나온 사람 다 고만고만해. 그 오더 차이야 맞잖아 그지? 오케이. 연습해야지. 술도라이 물결표님 별풍선 10개. 일단 빨리 돌리자. 한판 돌려서 놀풍 빠는 것도 있는데 성장하니까 10인자 해야지 조금씩. S호빵맨 S님 네, 별풍선 10개. 네. 소나한테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 키키키를. 소나한테? 소나님한테? 몰라. NS012님 별풍선 10개. 겜비 게스트 전문 BJ로 나가자. 아 이게 또 고갈돼. 예토전생 신표님 별풍선 10개. 형 이러다 챔프포 140개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볼 때는 롤 캐릭터 모자라 이 정도면. 님 별풍선 더 만들어야 돼. 하밀은 버리신 건가요? 네 포변할 수도 있어 나중에는 없어서. NS 재현님 별풍선 10개. CK 공지 올려놓고 솔랭하자. 아 아니야 그것까진 힘들어 나도. NS 제크님 별풍선 10개. 솔랭 개인 미션 보고. 어 다시 보기 한번 잘라드릴게요. 형님 소나 낙방을 보셨습니까? 나 못 봤어 나. 술도라이 물결표님 별풍선 10개. 태연님 별풍선 10개. 다음 주 일정 화요일 두 단 수요일 담이 푸르 맞음. 맞을걸?